자, 좋습니다. 아, 이게 아니네. 잠시만. 이거를 내리고, 이거를 올리면 된다. 오케이, 좋아요.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트위치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은 잠깐 제가 해볼라 했는데 도구가 없어서 제가 새로 샀어요. 그래서 폰게임 하냐고요? 맞아. 서폿이 없냐고? 또 몹쓸 드립치네 이거. 잠시만요, 소리가 안 들리네. 아, 좋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쉐임블스입니다. 이게 킥스타터 후원 페이지가 후원이 마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후원은 할 수가 없고요. 안타깝게도 이미 마감이 돼가지고, 너무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업데이트된 게 있네. 후원자만 볼수 있는 걸. 와, 씨발. 아, 보여줘. 아, 나도 좀 보고 싶은데. 진짜 아쉽다. 아쉽네. 펀딩, 좀 추가 펀딩 안 되냐? 아, 아쉬운데. iOS에서도 출시된대. 회사 출금권이 사라졌다. 출금권에 포함이 돼 있대. 좀 좋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죠? 잠깐만. 에이씨. 깜짝아. 자, 그래서 쉐임블스 가볼까요? 아, 그러고 보니까 방제를 안 바꿨네. 미안합니다. 잠깐만. 방제만 바꾸고 샥샥 진행할게요. 쉐임블스. 에이오에스라 하나? 안드로이드? 로그라이크 덱빌딩 게임. 좋아요. 자, 이름은 최대 8자. 어차피 대충 하시고요. 뭐 이름이 건장한 남미 계열의 전문인 남자다. 서있기만 해도 든든해. 리나, 한국계 후손의 젊은 동양인이다. 한국계. 중국인 조상의 중년 동양인 남성이다. 수염이 낮고 정비 관련 노동으로 주름이 많다. 이런 식으로, 캐릭터도 좀 있어요. 미해금. 이 해금이 또 따로 있어요. 뭐야. 타고난 힘으로 고난과 역경을 무력으로 넘어왔대. 머리는 잘못 쓴대. 그렇답니다. 그래서, 든든한 국밥, 미스터 훈. 국밥과 같은 든든한 힘. 무속성 임페리얼 카드 체력 증가 로마 그린피아 삼마지카 서머 머시너즈 카드
일단 그래서 힘께 가겠습니다. 최대 힘인데. 제가 알기로는 초보자는 일단 힘으로 해서 좀 그냥 해보는 게 낫다더라고. 벙커 탐험대, 뭐가, 나좀 이게 있네요. 뭔가 이제 해금을 해야 되는데, 해금을 못했으니까 현재는 이거고요. 경비대원 댁을 가려면은 3층 치안센터 방문을 해야 된대. 3층 치안센터 고려해봅시다. 어떤 벙커 탐험대는 당신이 누구보다 먼저 벙커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훈련된 탐험대원이다. 스카우터죠, 스카우터. 벙커는 당신의 기본적인 탐험 장비를 제공했어요. 잽인데 너클이 좀 흉황하다. 이건 뭐지? 만화인가? 적에게 3피해를 줘. 나무방패, 방어도 3, 훅, 6피해. 이거, 2가 0. 행동력 1, 행동력. 2턴 동안 매턴 방어력 3. 나무방패보다, 그래요. 응급처치, 소모성, HP를 5 회복해. 적에게 2피해를 주고 출혈 2턴을 부여해. 할퀴기가 더 흉엄해 보인다. 꾹 누르면 뭐 있나? 없네요. 뭐 없어. 꾹 눌러도. 그래서 경비대원에 대한 뭐가 좋아? 벙커 내부의 치안을 지키기 위해 힘써온 당신의 재능을 살리기에 지상으로 향한다. 여기서 도구를 쓰네. 아까는 너클 썼잖아. 훅 이런 거. 여기는 임페리얼 태그가 있네요. 임페리얼. 로마 태그도 있고. 배기. 방어도 원형 방패. 장비 재정비. 임페리얼 아닌 카드를 모두 버리고 버린 수만큼 뽑는다. 로마. 모든 적에게 피해 6. 수류탄 투척이네. 파고들기 임페리얼. 적의 방어들을 무시하고 5피해를 줘. 2턴 동안 매턴 30 방어도를 3 얻어. 응급처치, 소모성, HP를 5 회복해. 그렇대요. 응급처치는 똑같네. 얇은 방어도구랑 벙커 거라 그렇구나. 파고들기, 방어도 무시 5피야. 좋은데? 방어도 무시는? 어쨌든 3층 치안센터를 가보면 되겠네요. 좋아. 사라졌다. Before 지하 4층 거주구역. 윙. 실제 상황. 거주구역 내 모든. 당신은 방 안을 가득 채운 사이렌 소리에 침대에서 몸을 힘겹게 일으켰다. 이게 나야. 스킬도 있네. 장비도 있고 카드도 있고. 그후 잠결에 방송 내용이 제대로 들리진 않았는데 반사적으로 방 밖으로 나섰다. 원래 이런 통제 환경에서는 방송 내용을 다 듣고 움직이게 배우지 않나? 소등 시간이지만 빛을 뿜어내는 형광등이 줄지어 있다. 복도에는 그 빛들 사이로 어른아이 할것 없이 광장을 향해 이동하고 있었다. 줄이 조금 아쉽네요. 요거. 이거 줄 향해 이동하고 있었다. 이거 굳이 이거 바로 이렇게 내려야 됐나? 무슨 일인가요? 당신은 눈앞에 지나가던 사람들을 붙잡고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여기 내가 알기로 그러니까 폐쇄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 치곤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되냐? 되게 좀 대면대면하다. 다 아는 사람일 줄 알았는데. 하하하. 이 친구 잠이 덜 깼나 보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이 지긋지긋한 곳을 벗어날 수 있다고요.
그들은 잔뜩 상기된 표정으로 대답한 뒤 당신의 손을 잡아 끌었다. 어어어. 당신은 행렬에 섞여 광장으로 나왔다. 광장 안은 방송을 듣고 나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잘 들리십니까? 광장은 단상에 선한 사람의 말에 한순간에 조용해졌고, 모두가 한 방향을 바라보았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16대 관리자 에릭 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른 시간에 모은 이유는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릭이 말을 멈추자 적막이 광장을 가득 메웠다. 대략 500년 전, 핵전쟁은 인류의 종말을 앞당겼습니다. 살아남은 우리 조상도 충분한 준비 없이 이곳 벙커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치명적인 실수로 우리는 벙커 시설의 3분의 1을 잃고 말았죠. 벙커가 있다는 건데 좀 준비가 되어 있다는 소리 아닌가? 벙커라는 것은 항상 관리가 되고 있을 건데. 어떤 뭐 실수로 벙커를 3분의 1이나 날렸대요. 에릭은 대중들의 반응을 살피며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다. 약한 시간 전, 벙커 상층부에 방사능 계기판이 안전 레벨까지 내려왔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지상을 구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태어났지만 이곳이 우리의 고향은 아닙니다. 저기도 오메가 있었나 보지. 아니야. 아니, 이런 미친. 내가 뭘 얼마나 했다고, 뭘 얼마나 한다고. 본디 사람은 땅 속이 아니라 땅 위에 살았던 자들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형광등이 아니라 햇살로 아침을 맞이할 것입니다. 글자 바들바들 떠는 거좀 귀엽다. 요즘 이런 좀 연출들이 이 텍스트 게임에서도 좀 넉넉히 들어가 있어요. 어? 저기, 응? 난 이런 모습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아요. 광장을 가득 메웠던 적막은 이내 환호성으로 바뀌었다. 왜냐하면 이런 바이브레이션이 있는 게 모바일 텍스트 게임의 어떤 차이점 아니겠어요? 그냥 페이퍼 텍스트 게임과는 다른 이 생동감, 움직임, 효과. 나는 이게 적극적으로 활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같이 소리 질러. 예이스! 와! 드디어 밖에 나갈 수 있어! 자, 즉시 ER 플랜을 시행하겠습니다. 관련 대원들은 각자 자신의 임무를 배정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탐사대는 1시간 내로 모든 준비를 마치고 4층 식당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해산! 관리자 에릭은 단상에서 내려왔고, 관장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일사분란하게 흩어지기 시작했다. 모두가 본인의 위치로 이동하는 가운데, 에릭은 멀뚱멀뚱 서 있는 당신과 눈이 마주쳤다. 제훈, 너도 어서 준비해. 탐사대 선발은 너희 3조가 될 거야. 철저하게 준비하고 올라와. 뭔가 좀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좀, 내가 여기서 너무 초짜 같이 굴면 안 되겠죠? 네, 준비하겠습니다. 당신의 대답에 에릭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통제실로 돌아갔다. 우리가 선발이라니. 1조, 2조 애들은 뭐한대? 바보야. 훈련 때부터 1, 2조든 후속 부대였잖아. 우리가 지상으로 가는 길을 뚫으면 1, 2조는 그 길을 따라 안전한 구역을 확보할 거야. 뒤에서 두 명의 대원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그들은 같은 3조의 대원인 케이런과 마커스였다. 재윤, 나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데, 우리가 후속 부대로 가면 안 되냐고 얘기 좀 해주면 안 될까? 마커스, 제발 조용히 좀 해. 케이런이 마커스를 흘겨보자, 마커스는 반사적으로 방어 자세를 취했다. 때리지 뭐.
재윤, 준비는 다 했어? 일지, 벙커 설명서, 카드 잽, 카드 잽, 카드 나무 방패. 잽이 확 늘었네. 늘었네. 그런가? 일지는 어디서 보지? 요건가? 도감. 카드. 아, 일지. 벙커 설명서. 지상층. 지상 벙커 출입구. 아래부터는 지하. 폐쇄. 1층. 출입 관리구역. 폐쇄. 2층. 제2 벙커 관리센터. 수질 관리센터. 환기센터. 폐쇄. 고장. 환기센터가 폐쇄되고 고장 났는데 니들 어떻게 살아있어? 3층 자원 저장고, 제2 종자 저장고 폐쇄. 4층 식당 운영 중. 종합 주거 시설 폐쇄. 광장 폐쇄. 5층부터 8층까지 그러니까 7층까지는 일반 주거 시설, 8층은 벙커 종합 통제실. 9층 자원관리센터, 제1종자 저장고. 10층 제1벙커관리센터, 수질관리센터. 수질관리센터가 10층이 따로 있다고? 2층 따로 있고. 공기순화시설, 순환시설이겠죠? 정화 아니면은 순환이겠죠? 환기센터는 폐쇄됐는데 그 순환이든 정화든 이게 의미 있나? 그리고 일단 폐쇄시설 안내. 지상층 벙커 출입구는 대략 450년 전 사고 이후에 계속 개방된 상태로 방치되었다. 아, 열려 있어. 열려 있다고? 아, 그러네. 폐쇄라고 안 적혀 있네. 그러네. 현재는 확인 통제할 방법이 없다. 아씨, 자꾸 터치. 1층 지상에서 들여오는 물자와 사람들을 관리 및 검문하던 장소였다. 근데 저기는 왜 폐쇄가 된 거죠? 2층 1, 3층의 공기와 수질을 담당하는 제2관리센터가 있었다. 벙커 상층부가 폐쇄된 사건은 이곳의 환기시설 고장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그 아래쪽에 있는 거에선 끌어올 수가 없었나 보네. 3층. 벙커 주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식물과 가축을 기르는 자원 저장고가 있었다. 여분의 자원과 각종 식량 여유분도 이곳에 저장되었다. 자원 저장고는 이외에도 창고로서 각종 장비와 설비들을 배치되어 있다고 전해진다. 환기시설이 고장났으면 어쨌든 폐쇄는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왜 이거 다 3층 이런 거다 폐쇄됨? 응? 이거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산소호흡기 끼고 올라가서 들고 내려오면 되는 거 아니야? 4층. 차단벽을 기준으로 식당 이외의 시설이 전부 폐쇄되었다. 종합주거시설은 일반 주거시설 상위의 주거시설로 각종 편의시설과 함께 있었다고 한다. 그럼 차단벽이 왜 세워졌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나중에 열리겠죠? 뭔 일이 있었을까? 넘어갑시다. 여튼 그래요. 익스. 자, 준비 다 했어? 준비? 아, 준비 안 했지. 왜냐면 지금 대단히 떨떠름한데? 아니, 준비해야지. 그래, 우선은 각자 방으로 돌아가서 짐부터 챙기자. 재훈, 내가 있으니까 너무 긴장은 하지 말고. 당신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마커스의 격려를 뒤로 한채 짐을 챙기기 위해 방으로 돌아갔다. 언젠가 벙커 문이 열릴 거라는 기대만으로 만들어진 탐험대는 이번이 첫 실전이다. 근데 벙커 문이 열린 거랑 별개로 내부의 사정으로 인해서 1층부터 4층 일부를 잃었는데,
거기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게좀 이상하지 않나? 뭐지? 애초에 거기가 뭔 일로 폐쇄된 건지 모르겠지만, 외부만큼 위험하면 거기를 토대로 정복, 다시 복구하기 위한 트레이닝을 할 법도 한데, 하여튼 첫 실전이래요. 벙커 시민 모두가 기다려온 날이지만 마음의 준비가 채 되기도 전에 생각보다 이른 시기에 결전의 날이 찾아왔다. 에이, 어쨌든 내가 선발이야. 스카우트라고, 스카우트. 탐험 계속하기. 당신은 짐을 챙겨 지하 4층 식당 구역으로 올라갔다. 평소 식당 구역에는 넓게 펼쳐진 식탁과 의자들이 조리실 밖에 정렬되어 있었지만, 오늘은 양쪽 벽에 식탁을 바짝 붙여 중앙에 넓은 공간을 만들어냈다. 군대, 떠올리시면 되겠죠? 군대 가면 그거 있잖아. 취사장에 모마하면 이제 외부 인사 오면은 거기서 이제 대대 집합하듯이. 식당에 들어선 당신 앞에는 30명 남짓 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광장의 군중들과는 달리 그들은 긴장감이 새어나오는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는 식당 구역은 엄숙한 적막만이 흘렀다. 뭐야, 분위기 왜 이래? 자, 다들 화이팅 한번 외쳐볼까? 벙커 사람들 화이팅! 아, 약간 중대장 스타일인데? 가만히 서 있는다. 아, 내가 선발 대원이잖아요? 조금 분위기를 좀 잡을 필요가 있어요. 뭐야, 분위기 왜 이래? 당신의 등 뒤에서 허스키침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의 정체는 탐험대장이었다. 언제 왔는지 에릭도 그 옆에 서 있었다. 재훈, 임무는 가벼운 게 아니야. 긴장 놓지 말도록. 인원 체크는 끝났나? 알죠. 분위기 왜 이런지 그냥 여쭤본 건데요. 아니, 뭘또 가볍게 잡은 거야. 예, 저는 집합 완료했습니다. 대장의 질문에 가장 앞에 서 있는 탐험대원이 대답을 했다. 아, 좋다. 다들 알다시피 우리 선발대는 가장 먼저 벙커 밖을 향할 것이야. 아, 목표는 폐쇄되었던 벙커 상층부를 탈환하고 지상으로 나가는 것이다. 대장은 굳은 표정의 대원들을 누른 한 명씩 마주보면서 말을 이었다. 하지만 바깥 세상은 우리가 전에 들어온 장소가 아닐 것이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마음 단단히 먹도록. 다들 준비됐나? 아니오는 너무 그거죠? 나 선발대 조장이잖아. 내가 여기서 아니오 하면은 분위기 곱창 나겠죠? 옙! 당신과 다른 대원들의 대답이 식당 구역에 우렁차게 울렸다. 좋다. 작전은 훈련 때와 같다. 3조가 가장 먼저 3층으로 진입하고 1층까지 신속하게 경로를 확보한다. 1층에 도착하면 1, 2, 3문을 폐쇄하고 제어 패널을 통해 통제실로 연락해라. 연락이 오면 선발대가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나머지 조가 상층의 모든 구역을 확보한다. 알겠나? 넵! 3주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 왜 이렇게 이거 반골 선택지가 있지? 이거 반골 선택지들이 계속 제시가 되는 거 모르겠네요. 이거 아, 일단 지금까지 나는 존나 수능했으니까 수능을 하겠습니다만, 이거 이제 오픈 게임 정식 출시가 되면은 반골 메타 한번 더 가보도록 하죠. 앞으로 제이훈, 케이런, 마커스, 자네들에게 이번 작전에 운명이 달려있다. 아, 뭐 운명이 달려있는 건 아니지 않나. 어차피 3조 연락 없으면 1조나 2조가 가겠지. 탐험대장은 당신과 3조 대원들을 바라본 뒤에 말을 이었다. 알겠지만 차단벽이 내려가면 차단벽 너머로의 소통은 불가능하다. 긴급한 상황이 있다면 1층 패널을 통해 연락하거나 3시간만 대기하도록. 자, 10분 후 투입한다. 알겠나?
싫어요. 아니, 뭔 생각이야. 넵. 대답은 했지만 긴장감을 없앨 수는 없었다. 당신은 온몸에 흐르는 식은땀을 느끼면서도 손에 든 무기를 꽉 쥐었다. 아니, 근데 선발 대원인데 너클만 주고 때우냐? 투입을 준비하죠. 출발. 아, 당신에게 더 이상의 준비는 필요하지 않았다. 미지의 영역에 발을 내딛어야 하는 운명의 기대와 걱정이 한숨을 통해 새어나올 뿐이었다. 당신과 삼조 동료들은 차단벽 앞에 선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다들 준비됐나? 투입 준비. 10초 뒤 문을 개방한다. 준비해. 좀 10초 뒤 문을 개방한다 뒤에 준비에는 안 넣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투입 준비 앞에 했잖아. 두개 중에 하나는 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당신을 포함한 3조원들은 당신 옆에 나란히 서서 전방을 경계했고, 다른 조원들도 벽 너머에 있을지 모르는 무언가를 경계하며 전방을 주시했다. 5, 4, 3, 2, 1. 차단벽 개방! 착각! 방금 뭐야? 방금 터치 뭔가 크게 뭐가 되지 않았어요? 철컥? 소리가 뭐안 들리네. 기나긴 세월 동안 열리지 않던 차단벽이 여행의 막이 올랐음을 알리듯 커튼콜처럼 올라가고 있었다.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여행이 아닌데 여행이라고 표현하는 것 조금 아쉽네요. 이건 여행이 아니죠.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건데. 커튼콜? 여기 연극이 있어. 500년 땅속에 있었는데 여기서도 연극 보고 커튼콜 하면서 배우들이 thanks to your attention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조금 그러니까 뭘 표현하고 싶은지는 알겠지만 조금 아쉽네. 좀 배경이랑 조금 떨어진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의 우리에게 설명을 하기 위한 설명. 커튼콜이란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커튼콜이란 표현이 500년이 지나서도 유지가 된다는 게 조금 의아하다는 거죠. 여행의 막이 올랐다. 그러니까 여행의 막이 올랐다는 표현부터가 이미 무게가 다르잖아. 이게 연극인 것처럼 표현한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 그 표현이 지금 분위기랑 너무 동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여행의 막이 올랐음. 그러니까 막이 올랐다라는 표현 앞에 여행이라고 표현을 붙인 게 너무 좀 동떨어져 보여요. 내가 봤을 때. 내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커튼콜이란 표현도 뒤에 붙은 게 별로 이렇게 좀 그거다는 거죠. 진짜 이런 말투를 들은 그 택배 기사님 정신분기에 안 일어났나? 저기 야, 나 그런 야, 내가 싸가지 없게 말한 건 아니잖아. 아니 왜 정신분기가 일어나? 참나. 아니야. 구구 자욱한 먼지를 진짜 좀 불쌍하게까지 하라고. 뭐가 불쌍해? 내가 그래서 클레임 제기했냐고. 그냥 알겠다고 하고 그냥 빠이짜이찌 그냥 좋게 끝났지. 제대로 클레임 제기하면 그래 좀 나도 그래. 저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 진상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강성도 아니고요, 전. 저는 그리고 애초에 좀, 선이 좀 깊다니까. 너그러워. 너그럽다니까. 걔말 같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까지 저는 수긍을 하고 그거에 협조를 했었잖아. 아니, 그냥 나한테 보내면 되는 건데. 진상특, 지 진상 아니람. 강성특, 자기 강성 아니람. 니들이 강성을 못 만나서 그래, 쓰레기들아. 나는 새끼 강성이고, 진짜 강성들은 진짜 독하다고.
정신병 등 자기가 정신병인 줄 세상 누구보다 지가 너그럽다. 아, 너그러웠잖아, 스발롬들아. 니들도 들었을 때 중간까지는 이 새끼 호구인가 왜 저렇게까지 하지 생각했잖아, 스발롬들아. 그게 병식이라고. 아, 아니 개새끼들아, 니들도 들었을 때는 중간까지는 아, 저왜 저렇게까지 하지 생각했잖아, 스발롬들아. 자기가 정신병인 줄 알면 거의 다 치료된 거이. 첫 폐쇄병 등 입수했을 땐 그렇겠죠. 이후부터는 알아도 약을 잘안 먹어서 그랬지. 아, 밝았던 벙커 내부와는 다르게 벽 너머는 칠흑 같은 어둠으로 공간감조차 느낄 수 없었다. 3조 투입! 에릭이 지시했다. 자, 나는 3조 조장이에요. 내가 앞장서서 가겠습니다. 솔선 수범! 공포에 둔감해진 건지 용감해진 건지는 모르지만 당신은 가장 앞장서서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당신이 앞장서서 들어가는 것을 본 케이런과 마커스도 자신을 따라 어둠 속에 발을 내딛었다. 다른 기사가 아니라가 본인이라고, 멍청아. 이거 얘들 얘기 똑바로 제대로 보지도 않아, 듣지도 않았구만. 그 양반이었다고, 그 양반. 어? 다 갖다 달라는 말에 애초에 자기가 사전 봉쇄했다고. 그리고 재훈, 지금부터 차단벽을 폐쇄하겠다. 목표는 지하 1층의 문 제어 패널까지 도달해서. 이거 좀 단어 표현 이상했죠? 목표는 지하 1층에 문 제어 패널까지 도달해서. 아, 아닌가? 아, 이상하진 않대죠. 너무 길죠. 호흡이 너무 길다. 목표는 지하 1층에 문 제어 패널까지 도달해서 지상층의 1, 2, 3문을 모두 폐쇄하는 것이다. 목표를 완수하면 패널을 통해 관리센터로 보고하도록. 문 폐쇄! 탐사대장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문은 바로 폐쇄되었다. 이제 돌아갈 방법은 목표를 완수하는 것뿐이다. 왜? 3시간 뒤에 뭐 한다며? 3시간 기다리라며? 문제 있으면. 자, 일단 내가 솔선수범합니다. 고! 당신은 손에 쥐고 있는 희미한 불빛에 의지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내 손에 LED 랜턴 있나봐. 1만 루놀인가? 그 정도 되는 거면 밝을 건데. 동료들도 그 뒤를 따랐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 속을 당신과 동료들은 점점 적응하고 있었다. 마커스는 당신의 옷을 꼭 쥐고 있는 것이 느껴졌지만 당신은 신경 쓰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멈추지 않고 나아가자 희미하게 보이던 형체들이 서서히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지하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들이 있는 광장이 보였다. 광장으로 가기. 온몸에 소름이 돋는 소리가 당신의 귀를 찔렀다. 동료들도 함께 발걸음 멈춘 걸로 보아 환청은 아니야. 식은땀이 흐른지도 모른 채한 걸음 한 걸음 광장을 향해 나아갔다. 다시 들려온 흉측한 소리에 당신은 위험을 확신하고 발걸음을 잠시 멈추었다. 소리를 듣지 못한 동료들이 어느새 다섯 걸음 이상 앞서가고 있었다. 아이, 같이 가.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당신이 광장에 거의 들어왔을 때였다. 입구와는 다른 위화감이 당신을 감싸고 있을 때 공기를 찢는 소리가 났다. 뒤를 돌아보자 검은 형체의 괴물들이 당신의 동료들을 습격하고 있었다. 으아악! 재훈 도와줘!
8개의 다리, 온몸에 수북이 난 털,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수많은 눈이 흑색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성인 남성의 필적한 덩치를 가진 녀석들은 그냥 거미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었다. 야, 케이런, 아니, 마커스 이미 찔린 거 아니야? 그럼 케이런부터 구해야겠다. 이미 독립 박힌 거 같은데? 아, 내 거미 X같이 생겼네요. 이게 뭐야? 설명. 관통이 있어. 자신에게 관통 한턴 부여를 하고 적에게 6의 피해를 준6 플러스 6 플러스 2야. 그러니까 8이야 아니면 6이야. 표현 개 같네.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아, 이 턴제 게임이라서 이렇게. 잠깐만. 버프, 관통. 아, 버프가 있어서. 이게 아마, 지금 이거, 11시 방향에 있는 이거, 슬러시가 아마 행동력일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뻑 치고, 쉴드 올리고, 여기에 올랐죠? 디버프 치고. 이거 턴 종료 그냥 하면 되나? 아씨, 버려지네. 데미지. 마커스 전투 보죠. 예리함을 부여하고, 예리함은 뭔데? 예리함이 뭔지는 안 알려줌. 룬테라보다 호흡이 기네요. 룬테라나 하러 갑시다. 룬테라는 PC로도 할수 있잖아. PC로 많이 해. 많이 해. 예리야, 아, 위에 설명이 있네. 남은 턴만큼 주는 피해가 증가한다. 아, 그럼 일단 이거부터 써서 힐 올리고, 야, 이거 뭐야? 6. 6 데미지. 그리고 이게 훅이에요. 훅. 이건 어차피 나 행동력이 없어. 그치? 네, 넘어가. 물리고. 여기서 응급처치 힐하고. 아, 힐하면 안 됐네. 데미지 컷힐 괜히 했네. 자, 케이런 공격. 아유, 큰일 났네. 왜 큰일 났냐면은 내 체력이 4, 6이 깎여 있잖아. 턴 넘겨도 아마 출혈 때문에 뒤지지 않나? 아니네요. 야, 나 힐이 없는데? 힐함, 뭐야? 승리라고? 왜? 아, 출혈 때문에 죽었나 보다. 아이씨. 아, 나 힐하려고 일부러 시간 끌은 건데, 젠장. 이거 왜 위로. 케이런을 먼저 구한다. 제훈! 이 녀석들 빠르긴 하지만 한 번에 여럿이 덤벼들진 않아. 가까운 녀석들부터 같이 공격하자. 케이런은 벙커 내에서 그 침착함과 통찰력으로 주변의 인정을 받았다. 덕분에 거미들을 떨쳐내는 와중에도 상황을 지켜보며 당신에게 상황을 전달했다. 당신은 케이런에게 달라붙은 거미들에게 기습을 가했고, 그 녀석들에게 치명상을 가했다. 이후 다른 거미들도 몇 마리 해치우자, 뒤에서 길을 막고 있던 작은 녀석들도 도망갔고, 거미 시체만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아파! 한숨을 돌리는고도 잠시 마커스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당황한 당신과 케이로는 그의 상처를 확인했다. 그의 팔과 다리는 녀석들에게 공격을 당해 살이 찢어져 피가 흐르고 있었다. 제이훈, 그의 상처가 너무 희미해. 그냥 여기서 구조를 대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 지금 첫
지금 지역 왔는데 여기서 바로 사렌치 자고 우리가 선발대인데 그럴 순 없지. 여기서 포기할 순 없어. 비록 동료가 다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당신에게 그것이 멈춰설 이유가 되지는 않았다. 당신의 비장한 표정에 마커스와 케이런도 납득을 한듯 응급처치만 마무리한 뒤 길을 나섰다. 아, 그, 좀, 사주 경계 똑띠 했어야지. 뭐 한다고 거미한테 물렸어. 아, 가자. 아빠 붕대 잘 감고, 나중에 치료 받을 수 있어. 1층 올라가면. 알았지? 힐을 좀 넣어놓을까? 아, 뭐야. 개수가 있네? 몇 개까지 고를 수 있는 거야? 아, 세개 고를 수 있네. 이거 활성화가 되네. 이거 봐봐. 선택을 해달래. 그럼 방어 좀 가등 올리자. 꾹, 꾹. 피해자가 문제란 마인드 봐라. 정신병 오겠다. 피해자 문제란 마인드는 아니었고. 오해하지 마세요. 스킬은, 다양한 스킬들이 있는데, 스킬들이 뭐 많아? 뭐가 좀 나은가? 능력치를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OP에. 일단 스킬 포인트가 없어요. 스킬 포인트는 어디서 구하는 거야? 일단 자녀 스킬이 11시에 보니까 없다고 하니까 넘어가고. 장비. 아, 장비가 공중에서 샘솟아. 아, 이럴 수가. 오, 장비가 공중에서 샘솟아. 갑자기 내 주머니에 들어있던 내 돈이 사라지고 갑자기 아이템이 생겨. 오, 대단해. 너클, 힘이. 잽과 훅 카드는 피해를 더 줘. 야, 이거 좋네. 이거는 돈 주고 사야지. 오케이, 바로 장착. 와, 갑자기 공중에서. 오, 대단한데? 구매 불가능. 스킬 사용 시 행동력을 1 회복한다? 와, 스킬을 썼는데 행동력이 1짜리면 그럼 계속 쓰는 거네? 좋은데? 개 좋은 거 아닌가? 구부러진 장검, 민첩이 깎여? 근데 능력치가 쭉 올라. 그래요, 이제 넘어가고. 60원으로 돈을 써야 될까? 아이템을 더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쪽이 능력치가 되게 좋은가? 얘가 똑같은 50원인데 얘는 체력 2 올려주고 얘는 체력이랑 힘2 올려주네? 돈을 얻기가 어려운가? 일단 이거 끼는 게 존나 이득 같아 보이죠? 가죠. 대금, 카드 버리는데 돈이 들어? 아니, 돈을 버는 거야? 보자. 돈을 주고 카드를 덱을 압축할 수 있나 봐. 비용이 너무 비싼데? 넘어가죠. 능력치 어차피 올릴 수 있는 게 없어. 스킬도 없고. 가자. 오. 자원 저장고와 종자 저장고. 아까 3층에 어디 가라고 했는데 이건 뭐야? 아까 3층에 뭐 있다 하지 않았어? 무슨, 뭐 다른 게? 그두 번째 덱 하려면은 3층 어디 가라 했잖아. 여기 3층이 아니라 다른 데인가? 자원 저장고. 순식간에 내려간 차단벽으로 인해 자원 저장고에는 아직도 많은 자원들이 방치되어 있다고 한다. 거주구역. 거주구역 이동할 수도 있네. 종자 저장고.
종자 저장고는 과거 각종 식물과 가축을 기르던 장소였다. 식물과 가축을 기르던 장소 좀 안전할 것 같기도 한두고. 자원 저장고면 일단 물건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나막뭐 무장도 좀할수 있지 않을까? 자원 저장고 가자. 고. 당신은 자원 저장고라고 쓰여 있는 화살표를 따라 위층으로 올라갔다. 지하 3층은 지하 4층과 공기부터가 달랐다. 와. 수백 년간 사람의 흔적이 없었던 이곳은 싸늘하면서 알수 없는 악취로 가득했다. 아, 곰팡이 냄새야, 뭐야. 저장고 선반에는 수많은 보급 상자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 비상등에만 약한 불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전기가 들어와? 수백 년간, 뭐, 야명주냐? 야명주야? 이거, 불빛이 어떻게 지금도 들어와? 오메 인중 냄새? 팍! 상자 깡해야죠, 열어. 바로 열어야지. 이게 선발대의 권리지. 당신은 눈앞에 있는 작은 상자 한 개를 선반에서 꺼냈고, 상자에 손잡이를 붙잡았다. 그리고 있는 힘껏 상자를 열어보려 했지만 상자는 꿈쩍하지 않았다. 태양열 모르냐고요? 아, 태양열 충전해주면은 전구는 뭐 아무 문제가 없어? 어? 아니, 미친 필라멘트가 뭐 천년만년 돌아가냐? 미쳤다 진짜. 아유, 500년이 지났다니까. 500년 동안 어? 안 망가지는 전구가 만들 정도의 개발 수준이었으면 벙커 안 들어왔겠지. 어? 차라리 야명주가 훨씬 더 말이 되지. 야명주가. 어? 필라멘트가 뭔지 아냐? 아, 농담입니다. 쉘터 만든 기술이면 저 정도 하겠지. 이게 쉘터 만든 기술이냐고. 완전 현대 벙커 스타일이구만. 아이, 거참, 그것도 못 열어? 아, 비켜봐. 내가 해볼게. 마커스가 자신만만하게 나섰지만, 1분 정도 낑낑대고는 상자를 내동댕이 쳤다. 에, 분명, 별거 없는 상자일 거야. 그지? 상자를 자세히 보니 열쇠 구멍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 내부에 잠금 장치가 있는 듯하다. 그래? 그럼 또따 해야지. 당신은 잠금 장치 따위에 눈앞의 전리품을 포기할 수 없었고 있는 힘껏 상자를 바닥에 던졌다. 야, 바닥에 던지는 건좀 아니지 않냐? 그 너클로 두드려봐. 오메랑 저거랑 성격 똑같네. 포화란 못 뽑고 아니 저건 어차피 안 나올 포화런 거야. 안 나올 포화란 또 뭐야? 깡! 상자는 시끄러운 철 소리를 내며 바닥에 튕겼다. 하지만 잠깐만요. 이거 7시 46분. 와, 좋댔다야. 이거 좀 이거 맛보기인데도 이거 좀 분량이 있거든. 나는 8시에 저거 이벤트 하러 가야 되는데. 50분에 잠깐 이거 끊었다가 다시 할게요. 시댕. 이거를, 아, 씨, 1시간 안에 해결이 안될 줄은 몰랐네. 깡! 상자는 시끄러운 철 소리를 내며 바닥에 튕겼다. 하지만 상자가 부서지기는커녕 바닥에 흠집이 났고, 상자를 던졌던 손에는 상처만 남았다. 아, 다쳤어? 거지 같은. 당신은 창고에 작은 비상등 불빛을 따라 앞으로 나아갔다. 어, 뭐야, 이 소리? 또 그놈들이야? 조용히 해봐, 마커스. 소리가 안 들리잖아. 적막하던 창고에 퍼진 스산한 소리가 당신과 동료들을 멈춰 세웠다. 가만히 좀 기다려보기가 왜 없을까?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가야겠다. 여러분, 경비 업무하시는 분들이 말했습니다. 매뉴얼에, 있대요.
영화에서 어? 왜 경비 아저씨들은 어?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갈까? 업무 매뉴얼에 있다고 합니다. 수상한 인기척이 느껴지거나 수상한 소리가 들린다면은 해당 위치로 이동하여서 이상점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때 그래서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갔던 거야. 영화든 현실이든.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가본다.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가보자. 선반들이 무너져 있었고 수많은 보급 상자들이 부서져 있었다. 상자 안에는 찌그러진 통조림들이 있었는지 썩은 음식 냄새가 뿜어져 나왔다. 야, 근데 500년 있었는데 뭔 씨발 썩은 음식 냄새가 아직도 남아있냐? 얼마 전에 부서졌단 소리야? 자, 일단 통조림이 있는지부터 봅시다. 통조림. 당신과 동료들은 주변을 둘러보며 통조림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오, 이건 유통기한 500년이나 지났는데? 아, 바보야. 그건 제조 날짜야. 아래쪽에 있는 날짜를 읽어. 화목한 담화를 나누며 통조림을 찾다 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일부 흠집이 나 있지만 온전한 통조림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달려들기와 발악이 생겼어요. 달려들기. 아, 뭐야, 바로 지금 없네. 이걸 눌러야 돼. 통조림을 전부 챙기고 일어난다. 이제 있어. 달려들기랑 발악이 없어. 아, 이게 지금 여기서 얻은 다음에 이 페이지가 끝나면은 아까 카드 세장 선택하던 거기서 선택을 하는 건가 보다. 아, 지금 얻은 거니까 일종의 마트에서 카트에 그냥 물건 담은 거랑 똑같은 거네. 찐꽁한 거고. 아, 이제 이거를 페이지 끝나서 이제 선택할 때 정비 타임 때 카드 뭐 고를지를 고르는 거네. 아, 알았다. 오케이. 그럼 경비가 확인 안 하면 누가 확인해? 그 일하라고 고용하는 건데. 그렇긴 한데 무섭잖아. 무섭잖아. 아니 폐점했는데 왜 거기서 소리가 나? 왜 갑자기 물건이 떨어지고 마네킹 위치가 어? 바뀌어 있고 마네킹 포즈가 달라져 있어. 무섭잖아. 내가 그래서 경비를 해본 적은 없지만 너무 무섭잖아. 통조림을 전부 챙기고 일어난다. 만족스러운 전리품을 챙긴 당신이 자리를 벗어나려 했을 때알수 없는 소리가 주변에서 들려왔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뭐야, 소리가 왜 가까워져? 자, 소리가 가까워지는 여기까지 하고, 자, 잠시 제가 할게 있어서요. 잠깐 내폰 게임 좀 그거 하고 올게요. 아쉽다. 보자. 저도 좋습니다. 쉿. 만족스러운 전리품을 챙긴 당신이 아 자리 뜨려고 했더니 알수 없는 소리가 주변에서 들려왔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Look around. 아! 갑자기 웜이 나온다고? 주위를 돌려보려던 당신은 거대한 벌레와 눈이 마주쳤다. 몸에 통조림 내용물을 잔뜩 뒤집어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이곳은 녀석의 식량 창고인 듯했다. 벌레는 괴성을 지르며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당신에게 달려들었다. 죽어라, 벌레! 8 데미지? 좀 높네. 바로 버프부터 발라주세요. 그리고 카드 올려봐요.
자, 약 먹고 버프 부여하고 바로 잽. 아 이거 다 써도 되네. 하면은 방어력이 나이스. 어 뭐야 독 뭐야 중독 남은 턴만큼 피해를 받아. 마커스 도와줘. 근데 이거 바로 뒤지는데 얘잘 잡잖아 이렇게. 그 이렇게 잡으면은 문제가 뭔지 알아? 내 체력이 지금 15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싸우 이거 다음 게임을 한다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큰일이 났다. 흉측한 벌레는 당신들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 죽을 때도 곱게 안 죽는구만. 마커스는 벌레 시체를 툭툭 치며 죽음을 확인했다. 체액에 독성이 있을지도 몰라. 그만 건드리고 얼른 지나가자. 만신창이가 되어 바닥에 엎어진 벌레는 기이한 액체를 뿜어내며 생명을 다했다. 야씨, 벌레한테 어퍼컷 훅잽 날리고 말이야, 너클. 만신창이. 당신은 벌레 시체와 주변을 뒤적여 획득할 수 있는 물품들을 얻었다. 하지만 이렇게 아무 곳에나 벌레가 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여정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당신은 무기를 꽉 쥐고 각오를 다잡고 앞으로 나아갔다. 비장의 공격. 적어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겠죠? 아씨, 바로 안 되는데? 좋겠다. 거대한 벌레와 마주쳤던 당신은 긴장감을 유지한 채 앞으로 나아갔다. 전에 만났던 벌레가 끝일 리가 없었다. 언제 어디서 덮쳐올지 모른다는 극도의 긴장감이 당신의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때 살짝 열려있는 보급 상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오! 구역 폐쇄전에 들어온 마지막 물자인 것 같은데? 마커스가 눈을 빛내며 말했다. 그래? 상자 한번 흔들어볼까? 당신은 눈앞에 있던 상자를 들어 살짝 흔들어 보았다. 덜컹덜컹. 잠시 뒤 안에서 덜컹거리는 생명체의 움직임이 느껴졌다. 상자 속에 알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듯했다. 아, 굳이 그러면 깡할 필요 없죠. 다음 상자. 당신은 눈앞에 있던 상자를 지나 다른 상자를 찾아보기로 했다. 저기도 상자가 쌓여 있는데? 열어주세요. 저는 푸아란이에요. 아! 푸아란인 줄 알았으면. 아! 케이런이 당신의 옷깃을 잡아당기며 방향을 가리켰다. 그녀가 말한 방향을 바라보자 세개 정도의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야, 이거 근데 개발하신 분들이 좀 에바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랑 첫 번째가 어떤 건데? 이런 거는, 이런, 아니, 중앙에, 이렇게, 이런 이미지를 쓰실 거면은, 오른쪽, 중앙, 왼쪽, 이렇게 지시를 해야지. 아니면은 지문에서, 어? 오른쪽부터 해서, 뭐냐, 왼쪽부터 해서 이렇게, 그 순서를 설명을 해야지. 이거는, 두 번째 말고는 사실상 그냥 겐또잖아. 랜덤이잖아. 랜덤이라 표현도 못해. 어차피 이거 랜덤 상자들인데. 아니, 어차피 랜덤 상자이면은 자기 마음에 드는 랜덤 상자를 뽑아낼 거 아니야. 이거 두 번째 상자 말고는 세 번째라고 기재된 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알 수가 없어. 아, 어차피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겠죠. 개발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어차피 이벤트가 랜덤으로 나오니까 그런 거겠지? 어쨌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표현된 건 조금 아쉽습니다. 어떤 거냐고. 저 지금, 어? 왼쪽에 저 T자로 막, 저거, T 걸려있는 저게 세 번째야, 첫 번째야. 아, 진짜.
아씨, 난 T가 열고 싶은데 첫 번째가 T냐? 당신은 조심스럽게 첫 번째 상자를 열어보았다. 상자 윗면을 살짝 연 순간 회색 연기가 폭발하듯이 뿜어져 나왔다. 당신과 동료들의 얼굴을 강하게 훑고 지나간 연기는 강한 악취를 풍겼다. 이게 뭐야? 다들 기침 그만하고 옷으로 얼굴을 가려! 케이런은 옷으로 입과 코를 막아 유일하게 봉변을 피한 듯 했다. 야, 그럴 거였으면은 애초에 열때 옷이나 이런 거로 한번 덮은 다음에 열었어야지. 지만 가려놨네. 정체를 알수 없는 연기는 당신의 정신을 흐려놓았고, 몸에 힘이 빠지고 당신은 균형을 잃고 선반 쪽으로 쓰러졌다. 쿵쾅쾅! 선반은 당신과 부딪혀 무너져 내렸고, 나머지 상자들도 무너진 선반과 상자들에 깔려 꺼낼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럼 제일 위에 있는 상자들 꺼내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알았어. 아,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 아, 쓰레기네. 창고에서 2층으로, 지하 2층으로 가는 길에 찾던 당신은 3층 계단을 가리키는 대관이 안 돼서 죽은 건 자연사지. 아직 아무도 안 죽었어요. 왜 그래? 2층 계단을 가르치는 표지판을 발견했고, 표지판을 따라 이동했다. 무너진 선반이랑 벽을 지나 계단이 보일 때쯤 당신은 시큐리티 플레이스를 발견할 수 있었다. 시간이 왜 없어? 어차피 우리 뒤에 없는데. 우리가, 자, 미션 컴플리트 선언하기 전에 어차피 안올 거잖아. 보안실에 들어가야지. 오, 보안실에 들어간 당신은 탐험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장비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장비들이 생각보다 멀쩡한데? 우리가 써도 되겠는걸? 한 명이 다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 각자 하나씩 챙겨가자. 케이런이 한 손으로 턱을 괸채 말했다. 당신과 동료들은 각자 자기가 잘쓸수 있을 만한 장비를 하나씩 챙겨서 가방에 넣었다. 저는 이미 무기를 샀어요. 보호구가, 이거 가빠일 것 같죠? 아씨, 무기는 이미 나 괜찮아. 내 무기 좋아. 잽이랑 후계 데미지 더 주잖아. 그러면 기타 장비를 챙겨야지. 당신은 보관함 하나를 골라 힘겹게 부수었고 안에 들어있는 장비를 챙겼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그리 뭐 좋은 장비는 아니었지만 꽤나 만족스러운 수확이었다. 이제 지하 2층으로 올라갈 시간이다. 출발. 오케이, 드디어. 자, 달려들기가 뭐야? 체력을 2을 소모하고 적에게 8 피해를 줘? 몸에 지갑도 자연사던데 뒤질래? 비장의 공격, 소모성, 10 피해를 주다. 이건 좀 중요하겠네. 필요하겠고. 다음, 발악. 체력을 4 소모하고 카드를 2장 뽑아? 체력을 쓴다고? 근데 어차피 잽이나 뭐 이런 것들은 굳이 엄청 중요한 건 아니니까 획득 완료할 만한 한데? 오면 청부살인이에요. 뒤진다 진짜. 비상식량도 나쁘지 않았는데 스탯은 아직도 안 올라갔어요. 힘, 체력, 장비. 아, 이거 쓸수 있는 거는 이렇게 활성화가 되네. 매턴 시작을 할때25% 확률로 방어도를 5를 획득해. 좋은데? 다른 애는 얼마나 좋은 거야? 그냥 전향해. 그냥 전향해. 막 엄청 나쁜 것도 엄청 좋은 것도 아니야. 어차피 나 돈이 없으니까 이것들은 지금 할수 있는 게 어차피 없어. 그러면 이거는 넘어가고. 돈 들여서 두거는 아니죠? 안전, 뭐, 돈 190원밖에 없으니까. 아니, 이거 말고요. 이거.
바지는 치마, 민첩. 왜다 민첩이야? 이건 지능 쪽인가 보네. 아, 지능 쪽인가 네. 반바지 민첩. 여기가 그러면은 힘 쪽이겠구만. 이게 힘. 방어카드. 아, 방어가 좀 나도 좀 나쁘진 않은데. 근데 굳이 150원 써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근데 안할 이유도 없다. 가자. 40원. 스킬. 잔여 스킬 포인트 아직도 없고요. 덱은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줄여. 능력치. 좋죠. 무속성. 아마 벙커도 무속성이겠지. 가자. 수질 관리 센터. 예전에는 상층부의 지하수를 수질 관리 센터에서 정화해서 최하층까지 보급했다고 한다. 450년 전 사고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구역이다. 그럼 스토리를 풀겠죠? 제2 벙커 관리 센터 입장. 계단을 올라와 처음 마주한 것은 통로를 가득 메운 거미줄이었다. 거미줄. 당신은 4층에서 마주했던 거미들의 본거지가 이곳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와, 정말 지나가기 싫은걸? 웬일로 마음이 맞네. 동감이야. 케이런이 마커스의 어깨를 퍽 치며 말을 붙였다. 거미들의 본거지가 여기야. 거미줄에서 오는 진동을 통해 먹잇감의 접근이나 그런 거를 알수 있다고 해요. 거미줄을 자르면 거미가 알겠죠. 근데 이 거미줄을 자른다라는 표현이 난좀 그거해. 거미줄을 자른다란 표현은 밧줄 같은 거잖아. 그럼 엄청 좀 그거 하겠죠? 내가 봤을 땐 자르는 게 맞을 것 같아. 그 잘라서 거미가 등장한다고 쳐도 거미 잡으면 되거든. 거미줄 피해서 갔다가 뭐 이제 도망치다가 거미줄에 뭐 걸리고 어쩌고 저쩌고 발생하지 않을까. 내가 봤을 때 거미줄 자릅니다. 컷. 당신은 칼을 꺼내 거미줄을 내리쳤다. 야, 거미줄 내리쳤대잖아. 투둑, 후투둑. 한 곳에 거미줄을 자르자 나머지 이어진 거미줄들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한 곳에 거미줄을 잘랐는데 어떻게 나머지가 떨어져? 거미줄이 전기줄도 아니고 나머지 거미줄이 왜 떨어져? 나머지로 인해서 지탱이 돼야지. 그리고 거미줄이 멀리서 흔드는 듯 거미줄에는 작은 흔들림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이거 우리가 아는 그 소리 맞지? 마커스는 허탈한 표정으로 당신에게 물었다. 당신은 무언가 거미줄을 타고 오고 있음을 느꼈고 칼을 들어 경계했다. 거미줄을 타고 오는 것은 거대한 거미들이었고 당신들을 덮쳐왔다. 그래, 이게 나중을 위한 그래요. 언덕이라고 보자고. 굳이 내가 싸움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두 마리 정도 왔을 거 아니야. 다행이다. 세 마리였으면 좀 열받을 뻔했어. 가드 올려. 그리고 훅한방 갈겨. 야, 방금 훅 뭐였냐, 데미지? 6피 아닌데? 아이씨. 몇이었지? 그 11자리 한개더 나왔을 수도 있어. 이거 뭐야? 저 뭐야? 디버프 약화 피해가 감소해? 쓰레기 같네. 달려들기가 뭐더라?
체력을 좀 소모해서라도 뽑아봐. 오, 그래. 자, 이거부터 칠래? 7. 가드 올리고, 이거로 컷. 그리고 턴 종료. 데미지 컷. 방어구, 방패. 야, 잽이 더 나았을까? 넘어가. 오케이. 마커스. 잽? 잽. 오케이. 잽이 아니라 비장의 공격. 어차피 잃을 게 없었어. 근데 체력이 좀 너무 많이 빠졌는데 좀 기다릴 걸 그랬나? 손해인데 이러면? 아씨. 끼에! 꾹꾹. 거미들은 기괴한 소리를 내며 당신의 손에 쓰러졌다. 더 이상의 거미는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남은 거미줄을 정리해가며 손쉽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잠깐만, 이거 화면 지금 두개 아니야? 채팅창? 아, 채팅창 두 개면 말을 해야지, 자식들아. 다음. 거미줄이 처진 구역을 지나 당신은 관리센터의 중심부에 들어올 수 있었다. 괴물이다! 신정의 마커스, 저건 미이라야, 미이라. 사람 시체라고. 중심부 여기저기에는 말라 비틀어진 사람들의 미이라가 있었다. 당신은 센터장, 자리에 앉아있는 미이라의 시선이 끌렸다. 뭐, 갑자기 급사했어? 뭐, 센터장 미이라가 센터장 자리에 굳이 앉아서 죽었냐? 미이라부터 좀 보자. 센터장 미라를 조사하기 위해 손을 가져다 댄 순간, 뿌드득. 미라의 목이 꺾이며 미라의 몸이 부서져 버렸다.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온 미라는 자리를 비켜주었고, 그 자리에 옷가지만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옷 안주머니에서 마치 오늘 누군가 발견해 주기를 기다린 듯 고이 비닐에 쌓여 있는 오래된 일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일지 컷. 당신은 일지를 챙겨 듣고 관리센터에 남아 있는 것들을 뒤로 한 채, 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저거 뭐지 볼걸 그랬나? 센터장 자리를. 이제 남은 것은 1층으로 올라가 패널을 확보하고 통제실에 연락을 하는 것이다. 야, 근데 왜 센터장 자리는 안 보고 일지만 챙기고 가냐? 좀 말이 안 되지 않냐? 아, 좀 이해할 수가 없네. 다음. 뭐야? 스킬. 드디어 스킬. 스킬은 뭐가 좋을까? 체력 회복이 낫겠죠, 아무래도? 체력 회복. 이거는 뭐야? 행동력. 행동력도 중요하지. 카드 뽑기. 카드 뽑기도 중요하긴 한데. 자, 7 회복. 10 회복. 만화, 체력을 회복하고 방어도도 회복. 좋은데? 패에 있는 모든 카드를 버리고 버린 수만큼 회복을 해. 굳이. 5 피해를 주고 5 회복을 해. 어? 좋은데?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의 체력을 2 회복해. 어? 좋은데? 5 피해 주고 5 흡혈. 흡혈 좋은데?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자. 재생. 순환이 개좋다고? 카드를 내려면 행동력이 필요한데 행동력이 저런 사기 카드를 왜 만드냐고? 카드가 아니라 이거 스킬이에요, 스킬. 넘어가자. 능력치도 올랐네. 좋아요. 이거는 그냥 깡 힘만 올리면 되겠다. 체력은 굳이 안 올려도 어차피 유지되겠는데? 돈은 지금 굳이 안 써도 되지 않을까? 돌반지. 장식용 반지. 괜찮은데? 한 방에 죽으면 좋겠다고? 말이 심하네. 오호. 획득 경험치? 경험치 중요하지.
근데 지금 돈이 10원이 부족해서 안 돼, 어차피. 지능 깎기. 왜 이렇게 지능을 깎아? 돌반지? 돌반지 자체도 괜찮아. 체력 올려주잖아. 가고. 예, 장비만 일단 좀 다 끼자, 머리에. 체력. 지능은 딱히 필요가 없어. 능력치가 이게, 봐봐. 지능 1포인트당 그냥 저 계열 카드가 좋아지고, 민첩도 계열 카드가 좋아지는 거라, 힘이 이제 무속성인데, 나 무속성이니까. 무속성 아니면 안 돼. 가자. 변경을 저장해. 가자. 자, 이제 첫 장소입니다. 이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나? 아, 못 가요. 여기 더못 가요. 왔던데 또 가? 아니, 왔던데 안 갔는데도 못 가. 자, 1층 가자. 지하 1층에 출입 관리 구역은 지상으로 연결하는 유일한 벙커 통로를 관리한다 하는 곳이다. 가자. 눈부셔. 계단을 올라 1층으로 들어선 순간 강렬한 빛이 당신의 눈을 자극했다. 당신은 이 빛이 절대 전기로 만든 불빛이 아님을 확신했다. 빛이 오는 방향을 보니 지상 통로를 통해 벙커 내부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와, 우리 거의 다온것 같은데? 마커스 탐험대 대성공이야. 아직 도착한 거 아니거든? 제발 긴장 좀 해. 출입 관리 구역은 다른 층들에 비해 크게 넓거나 특별하진 않았지만, 넓은 공간을 가득 채운 빛은 당신 생애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주변을 수색해, 혹시 모르니까. 당신은 천천히 공동 안을 수색했지만, 크게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다. 여기 뭔가 이벤트가 있었지만 개발이 안 됐다든지 앞에서 뭘 획득 아니면은 선행 이벤트 아니면은 능력치가 충족이 되었어야 됐을까? 이게 서울 2033이었나? 그런 계통이었더라면은 사실 막뭐좀 기재가 되어 있을 건데 능력치나 뭐 이런 거야. 일단 벙커 출입구로 가죠. 임무를 수행하기에 천천히 문 조작 패널이 있는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작은 의자가 놓여 있고, 그 위에는 작은 공구 상자가 놓여 있었다. 공구 상자? 흔들어봐. 통, 통, 통. 공구 상자 흔드니까 안에 무언가 있는 것 같아. 생명체나 뭐 단단한 건 아니고 두툼하면서 크게 무겁지 않은 뭔가가 있어. 두툼하면서 크게 무겁지가 않다고? 뭐지? 공구 상자에 들어간 아이템, 물건인데 두툼해. 두툼하다는 도대체 퉁퉁 쳐가지고 부딪히는 그거로 알아낼 수 있는 감각인가? 두툼한데 크게 무겁진 않대. 두툼해? 뭐냐? 열어. 니 뱃살 쳐봐, 지금. 어때? 감각 느껴지지? 출발하지 마세요. 진짜. 아니라고, 미친. 진짜 어이가 없네. 당신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작은 수첩, 오래전에 사용됐었을 볼펜. 당신은 수첩을 꺼내 가방에 넣었고, 문 조작 패널을 바라보았다. 조작 패널에는 문 개폐 버튼과 통신 장치, 그리고 비상 버튼이 있었다. 자, 이거 누르기 앞서서 일지 좀 보죠. 일지 아까 두개 얻었잖아. 응?
그래, 벙커 사건 보고서. 자, 이거부터 보자고. 우리는 예상보다 빠른 전쟁의 여파로 미완성인 벙커에 들어왔어야 했다. 벙커 입주 이후 기술자들이 힘을 합쳐 누락된 설비들을 고쳐왔지만 결국 사고가 발생했다. 오후 3시경 지하 2층의 제2벙커관리센터에 심각한 고장이 발생했다. 환기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1층과 3층이 완전히 마비되었다. 환기시설 정비를 위해 잘못 내려간 차단벽을 올리려고 했으나, 설계 오류로 인해 벙커 외벽문을 열고 말았다. 잠시만요. 이게 말이 되나? 응? 차단벽을 올리려고 했는데, 벙커 외벽문을 열었다가, 설계 오류로? 개방된 벙커로는 즉시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공기를 타고 유입되었다. 당시 외부는 전쟁의 폐허로 가득했고, 사람이 쉽게 살수 있는 환경은 절대 아니었다. 유입된 공기는 벙커를 오염시켰고, 빠른 속도로 다른 층들까지 오염되기 시작했다. 제2 관리실장은 빠른 판단으로 즉시 차단벽을 가동하였다. 하지만 제2 내부 관제센터의 고장으로 2, 3층의 차단벽이 가동될 수 없었고, 4층의 차단벽망이 가동되게 되었다. 이 차단벽은 1m가량의 철벽으로 굉장히 두꺼운 벽이었고, 차단벽은 내부 지하 1, 2, 3층의 방사능 수치가 내려가야 열리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즉, 이때부터 상층에 있던 벙커 주민들은 지하에 갇히게 된 것이다. 아니, 1m밖에 안 돼요? 그 철벽이? 차단벽은 방사능 수치가 내려가도록 설정이 되어 있고, 외부 벙커 입구의 벽은 그냥 열리게 되어 있어. 설계 오류로 그냥 그것만 된게 아니라 열리기는 또 그냥 열려. 아, 조금 아쉽네. 알겠어요. 설계 오류란 표현 하나로 그냥 다 퉁칠 수 있긴 해요. 설계 오류였다. 아, 설계 오류로 원래 그랬어야 됐는데, 아, 그게 안 됐네. 아, 설계 오류로 이게, 차단벽 내리는 전산 신호가 차단벽이 아니라, 벙커 입구로 열어버렸네. 설계 오류라고! 한 마디면 끝이긴 해. 알았습니다. 양호. 너무 스킬 설명 뭐 없잖아. 오메도 설계 잘못한 거로 다 개연성 충족되잖아. 혹시 빡쳐 먹고 싶니? 감사합니다. 죽은 거, 저 뭐야, 저것도 막 있네. 사망 엔딩. 자, 문 패널 조작.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문 닫아. 개폐 버튼. 착쿡. 오, 오, 닫힌다. 개폐 버튼을 누르자 지상층 문부터 서서히 문이 닫히기 시작했다. 지상층 문이 닫히자 벙커 내부에서 통로로 이어지는 다중 외벽까지 천천히 닫혔고, 지상으로 향하는 문은 전부 폐쇄되었다. 패널. 비상 버튼은 뭘까? 응? 비상 버튼은 뭐 하는 버튼인지 전달받은 게 없는 걸? 비상. 왜?
비상 버튼을 누르자 수백 년간 작동되지 않던 비상벨이 울렸다. 조명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야, 아까 3층은 조명 들어왔잖아. 야명주 박은 거 들어왔잖아. 낡은 스피커가 먼지를 토해내며 시끄러운 알람 소리를 냈다. 빠른 속도로 지상 문, 벙커 내부 다중 외벽이 전부 닫혔다. 이제 지상으로 향하는 문은 전부 폐쇄되었다. 뭐야, 이거 해도 되는 거였어? 통신. 당신은 패널 옆에 붙어 있는 소화기를 들었다. 통신장치에 조명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한 후, 통제실 코드 번호를 패널에 입력하였다. 다행히 아직 작동하는 듯 했다. 잠시 연결음이 들리더니, 이내 통제실과 연락이 닿았다. 지통실입니다. 벙커 확보했습니다. 오, 관리자님. 현재 시각 17시 33분. 벙커 1층까지 확보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제이훈, 수고했소. 곧 후속 지조가 파견될 예정이요. 지상층까지 문을 폐쇄한 후 안전하게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통제실이 통신을 끊으려 하자 당신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말을 흐렸다. 어? 추가적으로 보고할 내용이 있습니까? 부상자가 있습니다. 부상당한 대원이 있어 의무대원 출동 필요. 예. 상황 파악 완료했습니다. 그 관리자 에릭도 후속주와 함께 올라갈 예정이니 통신 유지해 주시고 현재 패널에 있는 그 자리에서 위치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대화가 마무리되었고 당신은 동료들 옆에 앉아 후속조를 기다렸다. 굳이 패널에서 기다려야 되나? 3주 뒤! 아, 무려 3주나 지났어요. 벙커는 지하 1층까지 모든 구역을 안전하게 확보했다. 3조 외에도 부상자가 발생을 했지만,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다. 게이런, 마커스, 임무 도중에 생긴 부상들을 완전히 회복했다. 그리고 오늘이 벙커 밖으로 나가는 결전의 날이었다. 1층 공동에는 선발대로 출발한 1, 2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탐험대원들이 모여 있었다. 그때 탐험대장이 당신과 3조원들을 데리고 당신의 앞으로 모였다. 자네들에겐 따로 부탁할 게 있네. 실은 1, 2조가 며칠 전부터 연락이 전혀 닿질 않아. 에? 그거 완전 큰일. 큰 소리로 놀라는 마커스의 입을 케이런이 손으로 틀어막았다. 그걸 저희한테만 얘기하신 이유가 뭔가요? 미지의 영역에 발을 딛는 대원들에게 시작부터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수는 없지. 저희도 일단 대원인지라 불안하고 혼란합니다, 대장님. 마커스가 입을 막고 있던 손을 뿌리치고 대장의 말을 끊었다. 내가 그만큼 자네들을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지. 자 부탁하네. 탐험대장은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모두의 앞으로 갔다. 그러고는 출발 전 마지막 연설을 시작했다. 모두 지상으로 나갈 준비는 되었나? 와, 해야 돼, 여기서. 주변 애들 아무 반응 어떤지 모르는데 내가 여기서 와, 해야 돼? 와, 해. 와! 모든 탐험대원의 환호가 공동 내부를 울렸다. 대원들은 대부분 긴장한 듯한 굳은 얼굴이었지만 기대찬 표정으로 입을 웃고 있었다. 저는 문 앞에 정렬. 모두 지상층으로 올라간다. 실시. 탐험대장의 신호가 있고 모든 대원들이 지상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당신은 가장 선두에서 올라갔으며 당신 옆에는 케이런과 마커스가 있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그거 보여주는 거야? 이거 말고. 근데 쉐인불스 모바일로 안 하고 그냥 PC로 해도 됐네? 나 이거 PC로 하는 게 없는 건줄 알고 그냥 모바일 이거 선을 찾아 구매해가지고 이거 한 거거든? 좀 병신이네 나. 아니 야 이거 PC 버전이 있네? 아, 아니야. PC 버전, 아니, 아닌가? 이거 할 수가 있나? PC에서 지금? 안 될걸? 안 될걸? 안 될걸? 되냐? 아니다. 아니다. 대단하다. 블루스택은 안 됐어요. 블루스택이랑 모모 다 체크했거든. 녹스 이런 거. 그거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아 게임사에서 막았는갑다 싶었지. 그래서 일부러 그 씨발. 아니 개새끼들아 블루스택이야 이런 데서 세인불스 다운받으려면 막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아 이거 PC 스트리밍 하는 걸 막으려고 이러 하셨구나. 그래서 아나 PC판 아직 개발이 안된줄 알았지. PC판 스토브 거기로 연다고 해서 아직 모바일만 있는 줄 알았지. 개씨 아이씨발 축간데 어? 아 이거 얼마인 줄 알아? 13,000원이나 주고 샀어. 13,000원 주고 샀는데 13,000원 씨발 공중. 씨발. 이 정도로 빡대가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 씨발 내 13,000원 씨발 12,000원이면 씨발 400 신석인데 족같은 게임. 아니야, 400신석으로 어차피 할수 있는 거 별거 없어. 차라리 즐거움을 지금 얻었다. 그럼 됐다. 나 잊어! 딸깍은 맨날 잊으면서 이건 왜못 잊어? 잊은 적 없어, 이 개새끼야. 개새끼야, 잊은 적 없어. 이 불편하게 이거 모바일 화면 봤다가 모바일 화면을 감으로 터치하면서 할 필요 없이 그냥 PC로 하면 됐네. 씨발. 갑자기 좀 족같네요. 아니, 씨발. 아, 씨발. 아, 여기 있네. 마우스로만 할수 개씨발 족같은 인생이 아니 씨발 나 이거 야어 김전이 드립 칠라고
시발 이랬는데 시발 갑자기 전혀 알고 싶지 않은 어? 오프닝 말고. 없네. 내가 들려주고 싶은 거는 이게 아닌데. 김전이라면, 아, 맞아. 어제 넷플릭스에 그거 어차피 여러분 HDMI 안 보이잖아. 여기 잠깐 보여주면 되겠다. 넷플릭스. 김전이. 이거 2로, 2. 어디 갔지? 누가 뒤지는지 보여주는 데스노트 김전일 어디 갔어? 사건 파일 1, 2 이거 보여주는 거 어디 갔냐? 초반이라서 없나 보다. 잠깐만요. 아, 좀 열받네, 근데 좀. 두 번째 파일. 이거 말고. 어? 이거, 이거, 이 소리 보여주면서 개들이 칠라 했는데, 개들이 치려다가, 그냥, 어? 어떻게 하더라? 이거 하면서, 어? 이거 보여주면서, 어? 이제 이세명 중에 누가 뒤지는 건지 이제 보여주는 거냐고 드립 한번 치려다가 내 멘탈만 지금 존나 깨지네. 진짜 계열받네. 손에 잔뜩 봐서. 아이씨 뭐야 진짜 개쪽같은 인생을 봤나. 자, 내 옆에 케이런과 마커스가 있습니다. 이제 이세명 중에 누구 하나 죽겠죠? 한국형 심파가 아니다 하더라도 어디서든 항상 저기 뭐야 헐리우드 스타일이면은 세명 중에 나는 주인공이니까 안 죽고 케이런 마커스 둘 중에 한 명은 일단 가야 됩니다. 잠깐만 지금 녹화 중이었나 이거? 아 녹화 중이야. 가자. 녹화 중이야. 아. 갑자기 존나 현타 온다. PC로 할수 있었어. 13,000원 진짜 괜히 썼네. 씨발. 당신은 대열의 선두에 서서 계단을 올라갔다. 그리고 지하 1층에 있는 지상으로 향하는 제1문 앞에 섰다. 모든 대원들이 제1문 앞에 섰을 때 HDMI요? 아니야, 그거는 원래 있던 거야. 저거 플스 원래 쓰던 거야. C2 HDMI 이거를 괜히 산 거지. 13,000원짜리. 얘만 괜히 산 거지. 이거 말고는 다 정상 구매 맞아. 나잘 샀어. 13,000원 쓴게 아까운 거지 뭐. 굳이 쓸 일도 없는데. 근데 뭐 모바일에서만 또할수 있는 거 내가 할 수도 있잖아. 지금 여태 내가 그거 얘기한 거잖아.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이었지. 하지만 500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는 꿈만 같은 일을 현실로 만들었다.
내가 정신병자 소리 귀담아 들어야 되냐고? 귀담아 들어. 더 귀담아 들어. 그의 연설에 모든 이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만들어낸 햇빛이 아니라 진짜 햇빛이 너희들을 감싸 안을 것이다. 정화조 없이도 언제든 맑은 공기가 주변을 맴돌 것이야. 바로 오늘이 그 시작이 된 날이다. 전대원, 지상을 조사하고 살아서 귀환하기를 바란다. 투입 준비! 마음의 준비. 탐험대장이 제1문 개방을 지시하자 1층에서 지상층 문 개방 버튼을 힘껏 눌렀다. 꾸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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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문틈 사이로 따스한 햇빛이 들어왔고, 아, 컴퓨터 하고 있으면 엄마가 습관적으로 왜 앉아? 하시네. 9시에요, 엄마. 왜 앉아? 왜 앉아요? 지상층 제1문이 먼지를 일으키며 천천히 열렸다. 문틈 사이로 따스한 햇빛이 들어왔고, 모두가 처음 보는 바깥 세상에 넋이 나간 듯이 멍하니 밖을 바라보았다. 앞장서서 나간다. 당신 앞장서서 벙커 밖으로 걸어 나왔다. 햇살이 나뭇잎과 당신을 따뜻하게 핥는 듯했다. 뭐 전국 모의고사라도 치시나? 당신이 앞장서서 나가는 것을 본 다른 대원들도 당신을 뒤따라 지상세계에 발을 내딛었다. 탐험대장도 당신을 따라 나왔고 대원들 앞에 섰다. 나는 벙커 주변을 순찰하며 순찰 범위를 천천히 넓혀갈 것이다. 너희들은 탐험이 끝나면 벙커로 돌아와 너희가 보고 들은 내용을 들려주기를 바란다. 모두 문을 빈다. 탐험 시작! 좋아요. 뭐더 추가할 게 없죠? 넘어갑니다. 망각의 사막. 베타 버전은 고를 수가 없대요. 자, 여기가 내가 있던 출발지인 벙커고요. 쉘터죠. 여기는 침묵의 평원인데, 예, 베타 버전은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평선이 보일 정도로 넓은 평원이면은 대한민국에서는 호남밖에 없습니다. 호남 평야죠? 예. 한국은, 네, 수평선은 볼수 있어도 지평선을 볼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다 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평선을 볼수 있는 곳은, 예, 호남 지역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평선 축제가 호남 지역에 있습니다. 얘가 이걸 왜 하냐면은 제가 한국 지리 수업 시간 때 잠을 안 자고 있었다는 반증이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GFC 교육의 영향이에요, 여러분. 난 아무런 관심이 없거든, 그런 거. 근데 이제 주입이 됐어요. 어? 그럼 혹시 도덕 시간엔 졸음? 도덕 시간엔 졸 도덕 시간에 내가 왜 졸아, 미친놈들아. 내가, 아니, 왜, 도덕 시간에 내가 왜 졸아, 미친놈들아, 어? 자, 베타 지역은, 베타 버전은 선택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호남 평야 못 가네요. 중앙에 있는 어두운 숲. 어두운 숲은 굉장히 큰 나무들이 캐노피를 형성한다. 때문에 숲은 전체적으로 습하며 빛이 많이 들지 않는다. 사람은 살지 않는 듯하다. 출발. 어두운 숲 초입. 당신은 바지 주머니에서 구겨진 지도를 꺼내 펼쳐보았다.
벙커가 만들어졌을 때 그려진 지도는 500년 전 벙커 주변의 모습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실제 풍경과 지도는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당신은 그나마 길처럼 보이는 방향을 따라 나아갔다. 마커스는 처음 보는 자연 풍광에 넋이 나가 연이어 감탄사를 내뱉었고, 케이런은 조심스레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수상한 소리가 발걸음을 멈춰 세웠다. 케이런, 관우야? 왜 방천하극 들고 있어? 빙천하극? 방천하극? Whatever. 성공 필승! 먼저 공격한다! 상대가 총 들고 있으면 어쩌려고. 풀스풀 확인해. 뭐야? 토? 당신이 풀숲을 손으로 걷어내자 그 속에 있던 동글동글한 생명체와 눈이 마주쳤다. 생태계 사전에서도 본 적이 없는 기묘한 외형이었다. 아니, 저게 대체 뭐야? 두꺼비? 두꺼비와 닮았지만 묘하게 다른 그 녀석은 당신이 눈을 돌리자 풀숲으로 다시 뛰어들어갔다. 녀석이 머문 자리에는 누군가 먹다 남긴 음식의 흔적이 보였다. 두꺼비는 일단 제쳐두고요. 누가 음식을 먹다가 여기다 버렸대. 그리고 지금 이미지가 맞다면은 뭔가 장기간 보관을 염두에 둔 어떤 밀봉 제품 같죠? 흔적부터 조사하죠. 그곳에는 잔불이 남은 모닥불 장작과 커다란 나뭇잎이 그릇처럼, 커다란 나뭇잎을 그릇처럼 말아 사용한 흔적이 있었다. 아직 입어도 될것 같은 옷가지가 널브러져 있었다. 아직 불씨가 남아있어. 얼마 전까지 누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선발대라고 하기엔 너무 최근이야. 그래? 그럼 당장 여기서 도망가죠. 분명 위험한 놈들이 거야, 그치? 마커스가 당신을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이 우리에게 호의적일지 아닐지는 모른 일이야. 제이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일단 좀 흔적을 찾아볼까? 카드, 관찰력. 권총사격. 갑자기 권총을 쓴다고? 오, 장비 티셔츠. 경기하면서 가야 돼. 근데, 옷가지가 왜 널브러져 있어? 모닥불 장작에 태운 거야? 나뭇잎을 그릇처럼 말아 쓰는 걸 보면은 그렇게 여유로운 환경은 아니거든? 근데 옷가지가 널브러져 있다? 옷가지가 널브러져 있다는 게 뭐지? 불에 태우려고 있었던 거 아니면 그냥 막 그냥 펼쳐져 있었다는 소리야? 옷가지가 그래? 일단 흔적을 좀 쫓아가 볼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잖아. 사람 같은데? 좋아. 하지만 최악의 경우도 고려해야 돼. 최악의 경우? 이곳은 500년간 우리랑 단절된 세계야. 애초에 같은 인류가 있는 게 기적이지. 이 흔적의 주인들은 우리랑 의사소통 되지 않을까? 시도해볼 거야. 당신과 동료들은 무기를 손에 쥐고 경계하며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출발. 별다른 일 없이 숲을 헤매던 당신은 어느새 어두워진 밤하늘이 눈에 들어왔다. 제이훈, 시간이 꽤 늦었어. 잠시 정비할 곳을 찾아서 쉬었다 가는 거 어때? 그래. 조금만 쉬었다 가자. 아, 근데 쉰다라는 게 어느 정도의 개념이야? 그냥 불 안 켜고 그냥 그 어둠 속에 그냥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야? 쉬는 건가? 아,
일단 쉬는 곳을 찾자. 혹시 모르잖아. 근데 밤에 어제 모닥불을 안필거 아니야. 모닥불 피울 도구는 있나? 당신은 쉴 곳을 찾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았다. 재훈, 우선 이곳의 바닥은 너무 습하니까 앉아서 쉴수 있는 바위나 나무를 찾아보자. 케이런의 말대로 이곳의 바닥은 물에 젖은 종이 마냥 축축했고, 일행은 잠시 앉아서 쉴수 있는 곳이 필요했다. 저 바위 어때? 마땅한 장소가 보이지 않아 고심하던 차, 마커스가 가리킨 곳에는 두명 정도가 앉아서 쉴수 있는 큰 바위가 보였다. 바닥이 습해? 나무 위로 올라가야 되지 않나? 어차피 모닥불 피고 쉴거 아니잖아. 그냥 이제 그거 한거 아닌가? 그 방수 이제 어? 그 보온재로 몸 둘른 다음에 밧줄 같은 거로 나무에 몸 묶고 어? 나무 위에서 잠 잤다가 갈거 아니야? 바위로 일단 가자. 너무 헝거 게임인가? 그늘진 곳에 있는 바위는 습한 기후로 인해 이끼 같은 것이 잔뜩 껴 있었다. 후, 크기는 충분한걸? 우선 짐을 좀 내려놓을까? 바위를 조사한다. 지능 20 이상. 아니. 야, 내가 능력치가 지금 15거든, 힘이? 힘만 올인해가지고 26인데 20이나 필요해, 지능이? 근데 이런 표현 없었잖아. 아, 참나. 나는 그냥 능력치 그거에만 영향이 있는 건줄 알고 힘만 찍었는데 좀 아쉽네. 능력치가 너무 올인해야 되는 능력치인걸? 그냥 두루두루 찍는 스타일의 사람이면 두루두루 그냥 아무것도 못하겠네. 쉬자 일단. 털썩. 마커스는 바위 위로 짐을 던져 올리고 그 위에 앉았다. 휴, 드디어 바위는 꿀렁꿀렁거리더니 이내 위에 있던 마커스를 밀쳐내며 몸을 일으켰다. 바위가 일어나자 당신은 그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거는 곰이었다. 하지만 몸에 핀 수많은 이끼와 식물 때문에 당신이 아는 그 곰의 형태가 아니었다. 콰악! 고문이 당신에게 달려들었다. 마커스 말고 나한테? 갑자기? 이끼가 어딨냐? 그 이끼님? 뭐야? 장비. 이끼가 안 보이는데? 알겠어요. 굳이 카드는 뽑을 필요 없죠. 일단 힐부터 한번 하세요. 아, 쿨타임이네. 연병. 데미지가 10이래. 아, 싫은데. 아, 체력 깎아가면서 데미지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훅한방 넣어줘. 빠세. 곰이랑 주먹으로 맞다이스네. 미친. 얇은 방어구, 케이런, 이건 안 되고요. 잽, 힐하는데 곰이? 미친. 마커스, 비상식량 안 먹어도 똑같아. 내힐 힐부터 해. 아, 쿨이 아직? 이런 빌어먹을. 꽁, 턴 종료. 가드 막았고 마커스 우리 힐 어? 야 스킬 왜안 써지냐? 어? 스킬 안 써짐 원래 이거 이런가? 스킬 왜안 써짐? 씨안 써지는데? 아 일단 가드 뭐야 이거 얘 능력 뭐 쓰는데? 할퀴기 다음
자, 이제 재생되냐? 야, 이거 스킬 왜안 써? 아니, 열받네. 퍼컷. 야, 스킬 왜안 쓰냐, 이거? 패시브 아니잖아. 뭐지? 야, HP 5를 회복한다. 왜안 썼어? 왜안 써줬어? 졸라 이해가 안 되네. 뭐지? 존나 화나네? 곰은 신음소리를 내더니 바닥에 풀썩 쓰러져 버렸다. 카드 생고기, 할퀴기, 할퀴기. 생고기는 뭐냐? 할퀴기는 곰한테서 배운 거야? 와, 진짜 죽을 뻔했잖아. 마커스는 전투가 끝날 때까지 바닥에 떨어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터널 리턴 초창기 버전 같아 보이네. 아, 블랙 서바이벌? 에, 아니지. 걔는 그래도 그거 했잖아. 막, 어? 아니, 그거 좀 열받는 게 상대가 존나 빠르게 따닥따닥따닥따닥 누르면은 내가 느리게 내가지고 내가 존나 맞는 거좀 열받았어요. 아니, 씨부랄. 니한번 내고 나한번 내야지. 저기 앞에서 따닥따닥따닥따닥 누르면은 버벅버벅버벅버벅 맞고 나는 주먹질이 뭐더라 하면서 주먹질 지르기 어? 아좀 열받았어. 그래서 상대 만나면 대체로 저는 피하기 눌렀죠. 지역 이탈하기 느린 오메탓. 아이 꼴맞잖아. 아니 씨발 나한번 누르는데 따닥따닥따닥 눌러. 열받게. 아, 이상한 냄새 안 나? 마커스는 황급히 손등으로 코를 막고 눈살을 찌푸렸다. 진짜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비릿한 악취는 어느새 당신 주변까지 퍼져 있었다.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수록 냄새는 점점 강해졌고, 이내 그 냄새의 원인을 알수 있었다. 와, 이게 대체 뭐지? 악취의 정체는 자동차만 동물의 시체였다. 자동차도 알아? 500년 동안 쉘터에 있었는데? 쉘터 안에 자동차가 있었던 것 같진 않은데. 생김새도 특이한 것이 본적 없는 생물이 분명했다. 이거 시체 조사한다는 왜 비활성화야? 이것도 지능 20이어야 돼? 알려줘야지. 왜안 적어놔? 응? 일지 하나가 없는데? 저거 일지가 없는데? 아닌가? 모르겠다. 넘어가죠. 시체 조사는 갑자기 활성화됐어. 뭐야? 아까 비활성화였잖아. 왜 지금은 또 활성화야? 참나. 당신은 시체를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거대한 갈색 그 몸에 단단한 바위 같은 갑주가 붙어 있었다. 아무래도 큰 상처를 입어 결국 이 자리에서 쓰러진 듯했다. 시체를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 사체 주변을 돌았을 때, 무언가 시체에 배에 붙은 녀석의 고기를 말이 조금 애매하죠? 무언가 사체의 배에 붙은 녀석이 고기를 먹고 있었다. 정도가 맞을라나? 으악, 파리? 당신은 그대하고 흉물스러운 파리와 눈이 마주쳤다. 엥. 식사를 방해받은 파리는 화가 난듯 곧바로 날아올라 당신을 응시했다. 파리가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벌보다는 지능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옛날 명작 프로그램, TV 프로그램, 스펀지에 따르면은,
유리 보틀에 가둔 벌과 파리에게 보틀 바닥 이 유리죠. 유리 벽을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 촛불을 켰더니 벌은 그 촛불을 향해 가려고 계속 보틀 벽에 막혀 있는데 갈라하고 파리는 갈라고 했는데 유리벽에 막혀서 못 가자 뒤돌아서 열려있는 유리병 입구로 나와서 다른 곳으로 나가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벌보다 지능이 높아요. 지능이 좀 있다는 거죠. 파리가 공격적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아포칼립스 세계니까 공격적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선빵 필승! 당신은 파리에게 무기를 휘둘렀다. 아, 근데 나 너클인데. 아씨. 하지만 파리는 이를 날갯짓으로 가볍게 피해버렸다. 그리고 들어오니까 다리를 활짝 벌리며 당신에게 달려들었다. 다리는 왜 벌렸어? 한 마리야? 아이씨, 말두 마리야. 개 징그러워 죽겠지. 아, 꼴보기 싫어. 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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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왜안 쓰냐고. 존나 이상하다네. 근데 이 방어도는 어디서 오른 거지? 중독. 마커스, 도와. 달려들어. 일단 컷. 가드 올려. 다음. 비장의 공격. 다음. 독, 독, 독. 야, 이거 회복을 왜안 하냐, 진짜. 스킬 졸라 이해할 수가 없네. 아, 왜 회복을 안 하는 거야, 이거. 회복! 버그인가? 버그 같은데? 일단 넌 죽었어, 임마. 아씨, 이상하다. 왜 회복을 안 하지? 이상하다. 풀썩. 파리는 당신의 손에 땅으로 곤두박질 쳤다. 파리는 몸을 덜덜 떨다. 이내 추 늘어졌다. 전리품. 왜 밖에 나와서 이런 괴물 같은 놈들만 만나는 거야? 그러게, 이건 나도 좀 충격인걸? 기대와는 다른 파란만장한 지상 생물들의 환영이 일행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맹독포자, 습격, 습격. 파리한테서 배운 거야? 나 레벨업을 했어. 응?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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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뭐야? 마을 주변? 여기를 가려면 여기를 해결해야 되나 봐. 어두운 숲 깊은 곳. 숲이 깊어짐에 따라 나무는 더 커지고 빛이 잘 들지 않게 되었다. 굉장히 습하다. 나 레벨업 했는데 왜 스탯 분배할 찬스를 안 주죠? 이거. 그리고 자연치유 이거 왜안 써? 자꾸 짱나게. 당신은 벙커에서 나와 계속 산 안대를 향해 내려가고 있었다. 터벅터벅. 제이훈, 언제까지 걷기만 할 거야? 좀만 쉬자. 마커스, 투정 그만 부려. 벙커에서 나온 지 아직 하루도 안 지났어. 근데 잘 생각해봐. 지금 1조, 2조가 나갔는데 연락이 두절됐거든요? 체력을 보존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마커스 말도 맞아. 그래, 여태 안 쉬었잖아. 쉬자. 뭐야? 건달이야? 휴, 드디어. 마커스는 개운한 표정으로 짐을 내려놓고 그 위에 풀썩 주저앉았다. 어디선가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났다.
케이런의 무기가 소리가 난 방향을 향했다. 드디어. 아, 잠시만요. 반갑습니다. 풍채가 대단한 남자가 요란한 웃음소리를 내며 다가왔다. 숲에서 요란한 웃음소리를 내면서 다가와? 지금 자기가 어디 있다라고 지금 광고하는 거죠. 왜 음침한 숲에서 자기가 여기 있다는 것을 막 밝히면서 다가올까? 다른 사람에게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야, 여기 한건 있다. 여기야, 여기. Over here. 경기합시다. 잠시만요. 폭력반대. 저는 무기도 없다고요. 그는 양팔을 번쩍 들고 전투의사가 없음을 드러냈다. 케이런이 한참을 쳐다보다 손을 내리자 그가 다시 말을 했다. 저는 안타레스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길을 잃어서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었거든요. 사람을 만나니 너무 반가워서 그만. 말이 통하는 것도 놀랍지만 그의 행색은 벙커 사람들이 예상을 했던 원시인이 아니라 문명인의 모습이었다. 당신은 어디서 온 거죠? 케이런이 눈살을 찌푸리며 그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저는 저기 산 아래 레시토 마을에 살았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걸 보니 여러분도 외진인 것 같은데 어디서 오신 분들이시죠? 산 아래 레시토 마을에서 왔대. 저를 모르는 것을 보니 여러분도 외지인인 것 같대. 2번 선택지를 보아하니 이거 허점 찌르기가 필요한 것 같네요. 네? 레시토 마을에서 왔는데요? 뭔 소리예요? 사실 저도 레시토 마을에 온지 얼마 안 돼서 인사를 못 드렸나 보군요. 안타레스는 어색한 웃음으로 대화를 이어가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안 알려드릴 건데요. 뒷뭔 그럴 수 있죠. 뭔가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군요. 이거 왜 선택지 또 다시 거지? 안타레스는 어색한 웃음으로 대화를 이어가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어디로 가신다고요? 비밀이라니까요? 비밀이라니까? 비밀이라니까? 네, 게임사에서 이거 선택지를 만드는 거를 깜빡한 건지 아니면은 네. 알려주고 싶지 않은데 헤어지고 싶은데 야, 이 어두운 숲에서 풍채가 좋은 아저씨 혼자서 돌아다닌다? 너무 이상하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너무나 이상하죠? 근데 도리가 없네요. 지금은 레시토 마을로 갈 거예요. 이 산에서 마을까진 거리가 꽤 있는데 머물 곳은 있나요? 꽤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도 헤맸다며. 자기 헤맸다면서 어떻게 알아? 그게 뭔지? 이 새끼 이상한 새끼다. 당신은 동료들을 번갈아 보았지만 그들도 할 말이 없는 듯 우두커니 서 있었다. 없으신 것 같네요. 사실 근처에 제가 가끔 신세지는 오두막이 있는데 거기서 잠깐 쉬었다 가시죠? 같이 길만 찾아주시면 금방 도착할 겁니다. 안타레스의 말에 케이런은 복잡한 표정으로 당신에게 의중을 알수 없는 눈빛을 보냈다. 요후! 오두막에서 휴식이다. 근데 오두막이 뭐야? 반면 마커스는 드디어 쉴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당신의 옷깃을 잡고 흔들었다. 따라가기 싫은데.
그럼 같이 가시죠. 안타레스는 어느새 당신의 일행 사이에 서더니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켰다.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때 케이런이 당신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조용히 말했다. 케이온, 조심해. 저 사람 처음에 길을 잃었다고 했어. 그렇게 말하고는 케이런이 안타레스를 지그시 노려보자 눈이 마주친 안타레스는 쑥스러운 듯 해실내실 웃으며 황급히 시선을 돌리고 딴청을 피웠다. 아니 수상한데 왜 따라감? 바로 쓱싹 해야지. 아 능력치 찍는 찬스 왜안 주냐 타임을. 안타레스는 앞장서서 걸어가며 마커스와 담소를 나눴고, 당신과 케이런은 그를 경계하며 한 발짝 뒤에서 따라갔다. 오, 그럼 세 분은 오래된 동료군요. 그렇지. 아, 우리 대원들은 내가 없어 아무것도 못해. 아주 철부지들이 따로 없어. 당신은 힘껏 움켜쥔 채 그를 향해 날아가는 케이런의 주먹을 양팔로 붙잡아 막아냈다. 역시 마커스 씨가 리더였군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마커스는 안타레스와 이미 절친한 사이가 된 듯했다. 하지만 케이런은 그를 주시하며 해실내실 웃는 그에게 경계의 눈빛을 보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주쪽입니다. 그가 가리킨 방향에는 작은 오두막 두 채가 있었다. 낡아서 무너지려는 나무 기둥을 철판을 덧댄 오두막은 지어진 지 50년은 되어 보였다. 저런 데서 쉰다고요? 아, 많이 허름하죠? 하지만 안에 있을 건다 있습니다. 우와, 원래 오두막은 다 이렇게 생겼나요? 충격과 절망의 감정이 교차한 마커스는 탄식을 내뱉었다. 마커스는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해 눈썹이 축 늘어졌지만 안타레스의 눈치를 보고 억지로 표정을 폈다. 그럼 같이 가시죠. 생각보다 진행만 할 겁니다. 오두막은 내부가 하나도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웠고, 마당에는 작은 모닥불을 피운 흔적과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기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었다. 그래? 주위를 좀 둘러보지. 당신은 경계를 풀지 않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뭐해? 얼른 들어가서 쉬자. 나 더는 못 걸어. 쉿! 덜컹. 당신과 케이런이 주위를 둘러보자 어두컴컴한 오두막 내부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제이훈, 너도 들었지? 오두막 안에 누군가 있어. 안타레스, 우리에게 뭘 숨기고 있는 거지? 아니야, 여기 그런 곳 아니야, 이 새끼야. 너와 갔던 어? 광안리 캡슐 호텔이 아니에요, 나성님. 케이런의 추궁에 안타레스는 화들짝 놀라 어깨를 들썩이고는 겁 많은 강아지처럼 마커스 뒤로 숨었다. 안타레스, 우리를 왜 여기로 데려온 거지? 당신 정체가 뭐야? 케이런의 억눌러온 경계심이 폭발하듯이 흘러나와 그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오, 진정해 케이런. 노답장이 왜 그래? 안타레스는 그저 우리에게 쉴 장소를 제공하려는 거잖아. 그렇지? 당신은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케이런처럼 안타레스를 지그시 노려보았다. 자, 나 너무 그러지. 당신과 케이런을 설득하던 마커스의 말을 끝내지 못했다. 등 뒤에서 서슬퍼런 날붙이가 그의 배를 뚫었기 때문이다. 그의 복부를 관통한 칼끝이 보인 순간 당신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이게 무슨 마커스가 뜨거운 액체를 뿜으며 바닥에 엎어졌다. 바닥에 엎어지면 어떡해? 그러면 칼 다시 움직였을 거 아니야. 쾅쾅쾅. 에, 어이, 이거 틀어졌다. 다들 나와. 안타레스가 오두막 문을 마구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자 오두막에서 두건을 쓴 남자 세 명이 이죽거리며 튀어나왔다. 멍청한 것들, 이런 단순한 함정에 걸리다니. 그러게 왜 그런 곳에 갔다 온 거야? 재훈, 여긴 내가 맡을게. 마커스를 데리고 먼저 벙커로 돌아가. 와, 오메인 줄 뭐라는 거야. 오메 그 자체이잖아. 뭘, 오메 그 자체야. 뒤질라고다. 다 뒤지고 싶어? 케이리는 안타레스와 적들을 향해 창을 들이밀며 위협을 했다. 3명 플러스 안타레스, 4명인데? 뭐, 지가 무슨 장비야? 뭘 저걸 데리고 어떻게 해? 같이 싸운 다음에 그거 해야지. 마컷을 챙긴다고? 아, 얘도 좀골 때린다. 당신은 마컷을 바로 등에 업고 오두막에서 멀어지기 위해 무작정 달렸다. 놓치면 안 돼. 쟤들도 잡아. 마컷을 등에 업고 도망가는 당신을 보고 안타레스가 기겁을 하며 외쳤다. 곧이어 두 명의 부하가 당신을 따라오려 했지만 케이런이 무기를 휘둘러 그들을 가로막았다. 장비 많네. 깡깡깡. 등 뒤에서 날부짓끼리 난폭하게 부딪히는 소리와 비명 소리가 섞여 들어왔다. 당신은 비명의 주인이 케이런이 아니길 빌며 나무 사이를 비집고 뛰었다. 그렇게 정신없이 뛰어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자 등에 엎여있던 마커스의 숨이 굉장히 가빠지고 있는 것이 들렸다. 재윤, 숨이 잘안 쉬어져. 자, 잠시 내려줘. 제 입장이라 하지 않았어, 미친놈아. 당신은 큰 나무에 마커스가 등을 기댈 수 있도록 내려놓았다. 그리고 지혈을 위해 마커스의 상처 부위를 살펴보았다. 그의 옷은 이미 검붉은 색이 퍼져 있었고, 복부에 난 구멍에선 아직도 피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좆됐는데? 좆됐는데? 아니, 아. 제대로, 아니, 근데 관통했잖아. 등 뒤에서 배때지까지 나올 정도. 지금, 일단 구멍이 두 개야. 구멍도 두 개고, 내부 장기도 다쳤을 거 아니야. 아, 미안한데, 마커스는 갔는데? 손으로 트러마가 막는다? 아. 오늘, 먹을 게, 소화가 안 되네. 속이 너무 안 좋아. 마커스, 말하지 마. 우선 지혈부터 하자. 당신은 마커스의 옷을 찢어 그의 상처 부위를 강하게 감쌌다. 야, 근데 감싸기도 어려워. 배라매. 배, 이거 두르려면은, 뒤에 또 그게, 아, 진짜 여러모로 곤란하네. 하지만 피는 멈추지 않았고, 당신의 손도 붉게 물들었다. 괜찮아. 그냥 하는 말인데, 내방 침대 밑에 있는 책 전부 불태워줘. 마커스가 작게 기침을 하자 가래처럼 탁한 피가 입에서 흘러나왔다. 제이훈, 내 동생들 루카랑 마테 아직 너무 어려. 너 갖다 챙겨줘. 아이, 미친놈이. 재윤, 재윤! 이거 사줘! 아, 걔 틀 닦았네, 진짜. 언제적, 저, 유머야.
벙커밖에 나온 것만으로 만족해. 정말 나올 수 있을지 몰랐어. 진짜 햇빛은 이렇게 뜨거워. 햇빛 좀 가려줘, 체온. 당신은 몸을 돌려 그를 위해 작은 그늘이 되어 주었다. 태호도 이 햇빛을 느껴봐야 하는데. 상처를 감싼 마커스의 손을 누르며 지혈을 돕고 있었지만 그의 몸에 힘이 점점 풀리는 것이 느껴졌다. 마커스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다. 아, 만잔다. 근데, 여기 제작진도 약간 좀 틀린데, 마커스가 살며시 눈을 뜨고 슬쩍 미소 지었다. 마커스! 근데 이번엔 진짜 잘 거야. 깨우지 마라. 당신은 마커스를 부축히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마커스는 일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당신은 마커스의 몸이 완전히 축 늘어졌음을 확인했다. 확인했다고? 뭔가 좀 표현이 참 애매한데? 조금 더 다듬을 표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보다 좀더 좋은 전달력의 멘트가 있었을 텐데. 마커스! 마커스! 돌아오는 것은 미약하게 울리는 메아리뿐이었다. 바스락. 찾았다! 이때 당신을 쫓아온 안타레스의 부하가 나타났다. 너는 이미 간것 같고 이제 너만 남았네. 그는 단검을 빙글빙글 돌리며 당신에게 다가왔다. 딱 내라, 쉐키. 너클이 얼마나 위험한 도구인지 보여주마. 심지어 혼자네? 나 이게 힐이 이게 왜안 되는지 좀 당혹스럽네. 가드 올리고 할퀴고 죽방 한번 갈기고 이러면 일뭐 중독? 씨랄. 아니 그 스킬 힐이 안 되는 게 이유를 알수 없어. 진짜 참나. 가드 올리고 가드 너무 올렸다. HP 별론데. 네. 다음. 좋습니다. 비장의 공격! 다음 턴 하면 죽을걸? 아닌가? 야, 나 힐이 필요한데, 근데? 큰일 났네. 아니, 이게 힐을 해야 되는데, 이거. 6시 방향, 7시 방향에는 이게 힐을 안 해서 이래. 짜증나네. 말이 안 돼. 왜힐안 하는 거야, 이거? 일단, 잽, 컷. 체력이 계속 줄잖아. 힐을 해야 되는데, 힐안 해서. 진짜. 끄악! 당신은 남자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쉴 틈도 없이 불안한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부하가 당신에게 왔다. 장비처럼 맡고 있던 케이론도 위험하다는 뜻이네. 그러면은 죽은 마커스는 다 나중에 케어할 수 있지만 살아있는 케이런은 지금이 아니면 도울 수가 없어요. 케이런한테 빨리 가. 당신은 케이런이 있었던 곳으로 사력을 향해 뛰어갔다. 그리고 단백질 덩어리 뭐 하러 챙기노. 미쳤네 이거 진짜. 단백질 덩어리라니요. 도라이 아니야. 그리고 그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두 명의 시신만이 널브러져 있었다. 한명 남았네. 어떡하냐? 케이론! 케이론! 당신은 큰 소리를 내어 케이론을 불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주변에 그 누구도 없는 듯했다. 좆됐는데? 한 명도 있잖아, 저기. 저걸 따라간 걸까? 아이씨. 시신을 확인해.
다행히 두 시체는 안타레스에 부하였다. 한 명은 흉부 아웃, 한 명은 경동맥 아웃. 누구의 피인지 모를 핏자국과 두 명의 발자국이 숲 안쪽을 향해 길을 만들어 놓았다. 어? 야, 이러면 우리 좀 저기 가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야, 이제 추적부터 해, 추적부터. 야, 큰일 났는데? 야, 이거 왜. 흔적을 따라 당신이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핏자국은 얼마 안가 끊어졌지만 두 명의 발자국은 산 아래로 계속 이어졌다. 토독, 토독, 타다닥. 계속 발자국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하늘은 네 편이 아니었다. 먹구름이 가득한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이 비가 쏟아졌고 발자국은 빗물에 흩어져 엉망진창이 되었다. 아까 숲이 여기 되게 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빠르게 이제 발자국이 망가졌나 보네요. 야, 그러면 우리 마커스 시체도 그럼 수습을 못 해주겠네. 웃잖아. 마커스 어떡함? 생고기 체력을 회복하는데 부패를 건다고? 별로. 관찰력 표식, 피해 증가 20%네. 부패는 뭐야? 체력을 회복할 수 없어? 괜찮은 것 같기도. 맹독 포자? 중독. 원형 방패는 좀 중요하죠. 나 임페리얼 아니냐? 지금 힘간 거. 습격. 사격. 임페리얼 가자. 생고기. 이거 재밌냐고요? 뭐 재미있죠? 왜 재미없어? 난 재밌는데. 근데 이거 아직 개발 중인 게임이어가지고. 흡혈 때문에 일단 아 근데 이거 왜 힐을 안 하지? 이상하다. 8시까지 하고 뭐 한다고 들은 기억이? 아, 아니야. 이거 입에 8시가, 그거, 8시에, 잠깐, 저거, 이벤트 잠깐 하고 왔어요. 8시에서 8시 20분까지 진행한 이벤트여가지고, 가서 하고 왔어. 하고, 이제 이거 마무리하려고. 이거, 데모판이라서 얼마 안 되거든. 일단 회복의 공물을 찍을까? 아니고 자연 치유가 왜 이거 힐을 안 하지? 이해가 안 되네. 장비 뭐야? 티셔츠 필요 없어. 철판이 더 좋아. 방어 카드. 아, 애매하네. 가드부터 좀 올리자. 가드 올리고 그럼 머리도 좀 올리자. 야구모자, 민첩, 보안팀, 헬멧. 오, 스킬 쿨타임은 좀 애매한데. 헬멧은 괜찮네, 디버프. 돌반지로 경험치. 아, 경험치. 펜던트. 버프 받을 때마다 체력 회복. 경험치 해가지고 일단 경험치부터 올리자. 이거 좀더 남아있지 않나? 게임할 거? 아, 너클을 샀어야 됐나? 너클을 샀어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좀 아쉽네. 100원으로 뭐살수 있죠? 아, 못 사네. 아, 좀 아쉬운데. 이건. 공구 말고, 좀 애매하네. 이대로 갈까? 이대로 가야겠네. 뭐, 더할수 있는 게 없어. 돈이 없어서. 넘어가자. 가지. 체력이 없어서 좀 애매하네. 오, 뭐,
길이 많아. 아씨. 아, 길이 안 맞네. 빛이 드는 숲, 베타 버전 선택 불가. 죽음의 황무지, 베타 버전 선택 불가. 하하하씨. 아, 리베라 마을. 아까 마을은 다른 마을이었죠. 오케이. 이건 뭐야? 한시 방향의 이 리프레시 아이콘은 뭘까? 인간 도적. 그렇답니다. 자, 다음으로 그러면은 리베라 마을. 어두운 숲과 평원 사이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울타리는 낮지만 튼튼해 보이고 마을 밖에 작은 밭들이 있다. 좋네. 진짜 문명사회네. 마을 주변. 당신은 케이런을 찾기 위해 산속을 헤매며 계속 아래로 내려갔다. 하염없이 걷던 중 언덕 너머로 연기가 보였고, 연기에 점점 가까워지자 작은 마을 곧은 곳이 드러났다. 오. 마을 중심부에 들어선 당신은 처음 보는 마을 풍경에 넋이 나가 멍하니 선채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마을에는 사람 키 높이의 울타리가 세워져 있었고, 입구처럼 보이는 곳을 향했다. 여보시오, 당신 처음 보는 사람인데. 창을 든 남성이 당신을 입구에서 가로막았다. 내가 뭐 팔만한 물건이 있는지 몰라가지고 상인이라 하기 좀 그런데? 저 여행객인데요? 남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당신의 외관을 구석구석 훑었다. 어디서 왔는진 모르겠지만 지금 마을 분위기 별로 안 좋아. 행동에 주의하셔요. 눈에 띄면 좋을 게 없어. 무슨 일이 있나요? 뻔하지. 망할 코블놈들 때문에. 이런 시골은 수도에서 신경도 안 써줘서 놈들이 활개치고 다닌다네. 에? 덕분에 상인들이 마을 근처에도 오려고 하질 않아요. 코블이요? 코볼트? 코블? 코블이 뭔지 모른다고? 농담하는 거지? 아이, 뭐 어디 머나먼 섬에서 왔나? 남자는 당신을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행색을 흘겨보았다. 코블은 사람을 집중적으로 습격을 하는 못된 놈의 몬스터들이야. 언뜻 보면 애새끼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흉측한 돌연변이들이지. 마을 밖에서 놈들을 만나면 무조건 달리는 게 좋을 걸세. 아, 체력 훅 떨어졌다. 아까 80이었는데 50 됐네. 저 혹시 케이런 보셨어요? 에? 당신 같은 외지인 못 봤냐고? 글쎄. 어자명 있었지. 그가 뭔가 떠오른 듯 머리를 긁적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행색이 특이했는데, 꽤 심하게 다친 붉은 머리 여자가 왔었거든. 그러고 보니 자네랑 복장도 비슷하구만. 당신은 그녀가 케이런이라 확신해 환한 표정을 지었으나 그는 당신의 기대에 답해줄 수 없다는 듯이 시선을 살짝 돌렸다. 근데 뭐 마을에서 하루 머물고는 필요한 건다 구했다면서 금세 북쪽으로 가더구만. 떠난 지뭐 그리 오래 안 됐다네. 뭐또 물어볼 건 없고.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신은 남자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마을 중심부에 들어갔다. 마을은 20여 가구 정도로 모여있는 작은 마을이었고, 오래된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철판이나 천을 덧댄 집들에 노인과 아이가 줄을 이루고 있었다. 야, 돈이 어디 있어서 물또 바로 필요한 걸다 샀다고 가냐? 마을 내부, 20채가 넘는 집들이 있는 작은 마을.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듯하다.
거의 개척마을이죠? 20채 정도면. 마을을 배회하던 당시는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 형성된 광장에 눈이 들어왔다. 작은 가판대 위에 잡동사니를 주고받는 시장이었다. 에이 봐, 이 마을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이리 좀 와보게. 덥수룩한 수염을 매만지던 상인이 당신과 눈이 마주치자 무언가를 낚아채듯이 황급히 말을 걸었다. 아, 이거 좀 보고 가시게. 그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야. 이게 우리 마을 특산품인데. 상인이 자신이 손에 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열변을 토했다. 당신은 그가 지쳐 숨을 고르고 나서야 뭘 보여주고 있는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작은 열매 같아 보였는데 이전에는 뭐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 여뭐 하는 곳이에요? 상인은 물음표 가득한 표정으로 당신을 잠시 응시하더니 말을 이었다. 정말 재밌는 친구구만. 그래, 시작이야. 아니면 어디겠어? 당신은 적당히 알아들은 척한 뒤에 고개를 끄덕였다. 자, 그래서 살 거요? 이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라니까. 이게 우리마을 특산품인데 말이야. 수도에 있는 귀족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게 상잣재로 늘 나가는 아이들인데, 이게 참 이거. 당신이 운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이렇게 또 많은 아이템들을, 물건들을 살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 일이 아니야 말이야. 이거 당신이 먹는다는 것은 말이야. 수도에 있는 귀족들과 똑같은 음식을 먹는다는 거지. 아니, 오히려 더 좋아. 수도에 있는 사람들은 유통기한이 지나가는, 우리 마을에서 또 수도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말이야. 당신은 산지직송, 신선한 아이를 먹는단 말이지. 이게 얼마나 특별한 기회인지 당신은 모를 거야. 어때, 살 거야? 얼만데요? 아, 그 원래는 5골드인데 이 마을이 아마 처음인 것 같으니까 내 특별히 3골드 해주겠네. 상인은 희죽희죽 웃으며 당신에게 손을 내밀었다. 3골드요? 아, 죄송한데 그 바구니째로 3골드 주셔도 제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요? 아, 아니? 이걸 흥정한다고? 거? 정말 너무하구만. 아, 정말 외진에서 싸게 주는 거라네. 상인이 당신을 서운한 표정으로, 당신을 서운한 표정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아, 이거, 뭐하니 사정이 딱한 친구 같구만. 예? 그럼 딱 2골드만 받도록 하지. 그 이상은 나도 무리야, 어? 안 사요. 어쩔 수 없지. 더 좋은 상품 있으면 뭐 찾아보시게. 상인은 이내 당신에게 관심을 끄고 다른 손님에게 시선을 돌렸다. 이골드 적정가였나 본데? 이골드 지금이라도 팔래 아저씨? 3. 당신은 마을 주변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거기 필요한 게 많아 보이는데 이리 좀 와보게. 골목에서 두건을 쓰고 보따리를 둘러맨 한 남자가 당신을 불러세웠다. 네, 저요? 남자는 주변을 두리번거리고는 당신에게 말을 건넸다. 아, 이것들 좀 보고 가게. 좋은 물건들이 진짜 많아. 남자는 큰 보따리를 내려놓고는 바닥에 펼쳤다. 뭔데요? 남자는 주위를 한번더 두리번거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물건들이 말이야. 내가 힘들게 구한 거야. 장물이라서 못 파는 게한 가지 흠이지. 에? 이 물건은 말이야, 마을 안에서 팔기도, 밖으로 함부로 들고 나가기도 쉽지가 않아요. 에, 내가 아주 굉장히 싼 가격에 팔겠네. 어떤가? 흥미가 좀 생기나? 그래요? 싸? 대단히 싼 가격? 한번 들여다 볼게요. 당신은 물건을 아이, 개. 나 돌반지 있는데 시댕 이미 끼고 있는데 돌반지 아니 끼고 있던 거 이미 넘어갔어. 나는 끈팔찌란 말이야. 아씨 손해봤네. 당신은 물건을 충분히 둘러보고는 거래를 마무리했다. 마을 안에서는 그 물건 꺼내지 마시게. 의심을 살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남자는 다시 보따리를 쟁여매고 골목으로 사라졌다. 아니, 수류탄 투척도 별로 필요한 건 아닌데, 돌반지 나 이미 있는데, 씨발, 손해봤잖아. 마을 외부. 마을에서 북쪽으로 가는 길이다. 작은 숲길들이 여러 개나 있고, 크게 위험해 보이진 않는다. 마을 근처니까. 뭐 이렇게 마을 밖 주변에 사람이 많냐? 당신은 마을을 나와 케이런의 흔적을 찾아 북쪽으로 이동했다. 작은 길을 따라 숲을 지나가던 중 멀지 않은 곳에서 사람의 비명 같은 게 들렸다. 케이런인지도 몰라. 라는 생각에 당신은 소리가 난 방향으로 향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한 남자가 녹색 몬스터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녀석들의 모습은 마을 경비병이 알려줬던 코블이라는 녀석들과 겹쳐 보였다. 당신은 숲에 숨어 상황을 살펴보려 했지만 남자가 당신을 먼저 발견하고는 외쳤다. 하이보게, 날좀 도와주게. 내 사례는 꼭 하지. 근데 내가 막 그냥 도우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나도 상황을 보려고 했던 거라서 굳이 도와줘야 될것 같진 않은데. 사래요? 뭐 뭐요? 뭐네 마음? 네 마음 같은 건 줘도 안 받아. 내짐 가방에 돈이 되는 것들이 진짜 많아. 도와주면 챙겨줄게. 그 아저씨 죽으신 다음에 제가 몬스터들 다 죽이고 아저씨 짐 가방도 가지면은 제가 다 가질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닐까요? 아, 아닙니다. 자, 무슨 얘기 있었나요? 남자는 몬스터들의 관심을 당신에게 돌릴 생각인지 힘껏 소리쳤다. 그러자 몬스터들이 당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시선이 집중되었다. 몬스터들은 괴성을 지르며 당신과 남자에게 달려들었다. 아씨, 다 줘야 돼도 다 내가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몬스터 닦고 아저씨 닦아야 돼, 닦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아, 좀 그런데. 코블. 야, 근데 좀저그어 방어도 개 커. 오, 잽. 턴 종류. 방어도 개 커. 이거 뭐야? 자기한테 버프 걸었나 봐. 힐 하지 마. 고기 먹어. 부패. 자, 썰어. 썰어. 아, 카드 뽑지 마. 다음. 푸슉. 부패. 아, 행동력 해보, 행동력 해보 괜찮지. 아씨바. 아, 손해봤네. 개, X같은 게임을 봤나. 아, 이것도 서순이 있었네.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가드 올려. 가드 올려. 어씨. 야, 이거 스킬을 왜안 쓰냐? 스킬 써야 되는데? 아니, 스킬을 왜안 쓰는 거야? 이거 스킬을 원래 써야 되거든. 아니, 스킬 쓸수 있었거든. 터치하면은? 왜안 되는 거야? 왜안 돼? 존나. 이거 왜안 되는 거야, 이거? 어? 뭐야?
아씨발. 뷔페는 어쩌다 걸렸냐? 너 컷이냐? 아니면. 컷. 아씨.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알았죠? 당신은 기분 나쁜 몬스터들을 손쉽게 치웠다. 아이, 고맙네. 자매가 아니었으면 귀찮을 뻔했어. 아, 귀찮을 뻔했어요? 그런 거 치고 뭐 한몫까지 주시고 그러면서. 남자는 코브를 발로 쓱 밀어 옆으로 치우며 말했다. 후, 인사가 늦었구만. 나는 카로스. 이 세상을 떠돌며 세상 일을 기록을 하는 여행자라네. 자네는 이름이 어떻게 되나? 4달러. 응? 아, 그래. 내 도와준 사례 하기로 했으니, 어디 보자. 카로스는 당신의 제스처를 뒤늦게 이해한 듯 본인이 메고 있던 작은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이건 쓸모가 없을 것 같고. 그래, 자네 식량은 좀 있나? 그러곤 작은 통조림을 내밀었다. 이런 거본적 있나? 통조림이라고 부르지. 맛은 보장할 순 없지만 놀라운 게 뭔지 아나? 이거 절대 안 상해. 우리 같은 방랑자들에겐 필수품이지. 그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받으라는 표정으로 당신에게 통조림을 건넸다. 예? 이런 거 주신다고요? 겨울 통조림? 이 물건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군. 그러지 말고 나중에 도시에 가면 그 상점에 팔아보게. 아주 좋아할 거야. 키로스가 당신의 옷주머니에 통조림을 밀어넣었다. 그러고 보니 그 자네는 어디로 가는 길인가? 저 친구 찾고 있어요. 친구를 찾는다라. 하, 아주 사명감이 느껴지는 대답이구만. 자네 아까 가는 길을 보니까 북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던데. 그 나도 마침 북쪽으로 가고 있었네. 그 같이 가지. 당신이 대답을 하기도 전에 까르스는 짐을 챙기고 당신 앞에 섰다. 자, 가자, 가자. 뭐 하고 있어? 빨리 가자니까. 그는 앞장서서 걸어 나갔다. 하이 새끼. 아주 애매한데? 수류탄? 굳이? 임페리얼. 패 버리고. 나쁘지 않은데? 근데 생동력 2나 먹어? 굳이? 그럼 이렇게만 할까? 굳이. 나 가드 올리는 거 위주로 갑시다. 방전이 원래 좀 편해. 아실지 모르겠는데. 자, 이제 난 힐만 하는 게 아니라 흡혈도 합니다. 뱀피릭 터치죠. 야미스. 장비 뭘로 얻었죠? 돌반지 있던 건데요. 시발. 좋아요. 경량화 너클. 데미지 증가를 좀 뺐다. 아, 이거 보안팀 진압봉 3? 굳이? 그렇게 매력 있진 않은데. 임페리얼 공격심. 괜찮아. 이거 할게. 자, 출발. 올힘 갑니다, 올힘. 올힘으로 어드밴티지 얻을 거 있을 거 아니야. 무역도시 카이막. 오, 이것도 뭐야? 라운강 유역. 전 대륙을 관통하는 라운강과 무너진 유적이 남아있다. 지금은 또 다른 사람들이 자리 잡고 살고 있다. 무역도시 카이막.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는 상인이 반드시 거치는 무역도시이다. 거대한 도시에는 허름하지만 수많은 가게들이 있다. 근데 얘가 어디를 갔을까? 왜 갔을까? 그럼 라운강 쪽에 갔을라나? 갈까요? 아, 그렇습니다.
아, 좀 아쉽네요. 후원 페이지 잠깐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아쉽다. 후원 페이지 후원은 마감이 됐지만 게임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이 있는데 영상도 좀 볼까요? 아, 네,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촉수괴물도 볼수 있었나 봐. 촉수괴물 못 봤는데, 그지? 어? 뭐야? 아르마딜로 같은 애가 있는데? 골렘도 있네? 오. 그렇답니다. 여튼, 그래서, 예. 이 펀딩에 성공을 해서 300만 원만 펀딩을 하면은 무조건 출시를 하겠다 했는데, 네. 1000%, 4천만 원이 모였죠. 대단합니다. 그래서 200% 달성해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의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이 이거 약속되는 게 사실 우리한테 유의미하지는 않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패널 약간 그거 한 거죠. 게 이거 안전빵을 넣은 거죠.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은 죄송하게도 그래요. 이게 뭐 되게 글로벌한 펀딩 사이트 아니잖아. 그냥 한국에 있는 조그만한 펀딩 사이트라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사용하는 사람들이 펀딩했다기보단 그냥 게임사의 매출이죠. 봐봐, 바로 100%에서 200% 했다가 500%라고 합시고 그냥 갔다 바로 그냥 점프하잖아. 200% 사실 필요 없는 건데, 그렇죠? 500% 달성에 따라 게임 메인 스토리에 필요한 초반 분기점과 엔딩이 추가될 때 작업 중하고 있고, 800% 추가 콘텐츠가 3개 이상 제작됩니다. 추가 콘텐츠란 게 어떤 걸지 좀잘 모르겠네. 1000% 달성 시 세계관의 격변을 가져올 새로운 세력이 DLC에서 추가됩니다. 그렇답니다. 이게 DLC 판매는 이전에 이미 약속이 돼, 그러니까 언급이 돼 있던 거거든요. 그 모바일 게임이랑 PC판 설명하면서 그래서 DLC 있답니다. 그래서 네, 그래요. 일단 상도 많이 받았어요. 구글 인디 게임 페스티벌 탑10 BIC 루키 카테고리 그랜드 프라이즈 구글 플레이 인 IGF 2022년 유저 레이팅 1등 한국 콘텐츠 위원회 인디 게임 콘테스트 위너 인디 게임 2022 대한민국 게임 대상 인디 게임 카테고리 노미네이트 이달의 우수 게임 인디 게임 카테고리 위너 게임 디자인 카테고리 2등 도쿄 게임쇼 2022 인디 게임 카테고리 익스히비토 그래서 네, 뭐 데모 평점도 좋고 유저 심사단 평점도 좋았다. 21세기 끝날 때 핵전쟁으로 좆됐고 다행히 일부는 벙커에 들어갔다. 500년 지났는데 방사능이 스테이블해서 나왔다. 벙커에서는 탐험가들 지상으로 보내 달라져버린 세상을 개척하고자 하고 여기가 니들이 바로 벙커의 탐험가다. 네, 벙커 탐험이 3인 1개조인데 니 친구인 케이런과 마커스랑 나간다. 케이런은 브레인인데 차분하고 침착한 애고 마커스는
분위기 메이커고 허세 넘치고 밝은 조언이 돼. 나이는 왜 적은 거야? 나이 의미 있어? 키랑 몸무게, 키랑 몸무게 왜 적은 거야? 의미 있어? 그래요. 그래서 텍스트 RPG, 덱빌딩, 로그라이크 탑니다. 그래서 뭐 할지 니들이 골라가고요. 파이트는 턴제, 덱빌딩이고 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대륙 어딘가에는 이제 히든 구역, 던전도 있다. 탐험가를 정비할 수도 있는데, 스택 투자하고 장비도 살수 있다. 스킬을 개방하고 새로운 능력을 사용할 수도 있고, 없던 신비한 스킬과 장비를 얻는 것도 있다. 그래서 넓다. 100개가 넘는 구역이 있고,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기존 문명이 사라졌어. 여러 특성을 가진 지역에서, 교류 없이 발전을 해서 많이 다를 거다. 듣도 보도 못한 문명들이 있다. 이 산은 뭐죠? 백두산인가? 미안해요. 저는 굳이 여기가 후지산인지 어딘지 알 바는 아니고, 내가 아는 이 하얀 산은 백두산밖에 없어서요. 장백산은 내알바 아니고 백두산으로 나는 부르겠습니다. 수백 가지 엔딩이 있다. 네가 나가서 여러 일을 해서 여러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수많은 숨겨진 비밀들을 밝혀내고, 이제 세력 간의 전쟁의 중심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네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지만, 찌끄레기가 될수 있다. 그렇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좀 펀딩 자체는 쟤는 뭐 하고 싶었는데, 문제는 이거 펀딩 기간 내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딱 이거 마지막 10일까지가 그거였거든? 급여가 들어왔는데, 문제는, 그때 내가 코로나여가지고 정신이 없었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제정신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이걸 미처 고려를 못했어요. 코로나 아니었으면 아마 펀딩을 조그맣게 나도 들어갔을 건데. 이게, 그래서 금액이 보면은 뭐 엄청 크지도 않아요. 보면은 15,000원이면은 이제 게임 CD키를 얻어요. 디지털 월페이퍼 어차피 여러분도 의미 없죠. 나도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 크레딧이 이게 뭔가 이거 뭐냐면은 여기가 그거거든요. PC판은 스토브를 통해서 출시할 예정이고, 모바일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 출시할 예정이래. 그래서 후원 유저 에디션에서 25,000원이면은 인게임 재화를 준다는 거 살짝 좀 애매했거든? 인게임 재화? 후원자 스킬. 후원자 스킬? 후원자 장비. 후원자 장비. 좀 그래서 좀 애매했거든? 그래서 월페이퍼 4개 의미 없고. 근데 여기서부터 슬슬 여기 좀 이제 애매해지기 시작해요. 48,000원인데, 일러스트 없어. 필요 없죠. 에코백 필요 없죠. 노말 카드, 레어 카드, 탐험가 케이스, 월페이퍼. 디지털 월페이퍼가 아니라 이제 현물 월페이퍼라는 거죠. 쓸모없는 건데. 탐험가 케이스랑 노말 카드, 레어 카드가 뭘까? 후원자 캐릭터. 그거 하죠. 레전더리 카드. 게임 요소 제작. 본인만의 스토리. 개발자 에디션. 회사 출근권. 회사 출근권은 근데 좀 표현이 웃겨서 그렇지. 저거는 그거거든. 잠깐만 해서 카드. 실제 게임에서 쓰이는 이 카드를, 네. 이걸 현물 카드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 카드를 뭐 했어? 필요 없는 거잖아. 쓰레기잖아. 쓰레기인데 이제 인게임 내 어드밴티지가 조금 애매하죠.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키 아니면 CD 키를 줄 건데 이제 참여에 동의하면은 CBT 참여 권한을 줄 거다. 그래서 모바일 안드로이드는 이제 DLC가 앞으로 나올 것도 포함이 돼 있다. DLC 프로모션 키가 포함이 된 리워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PC판은 이제 애초에 PC판 자체에 이미 이제 DLC가 포함이 돼 있는 거래. 네, 그렇다 합니다. 그래서 DLC가 포함된 버전이고. 내가 이제 웃긴 게 이제 인게임 재활화 했었잖아. 업적 포인트래. 인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재활을 제공할 건데 유료 재활가 아니래. 샴블스는 패키지 게임이래. 그래서 업적 포인트는 모험을 떠날 때마다 성과로 뭐 이전 모험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재화로 캐릭터, 보이지 않는 스킬, 장비, 카드를 해금할 수 있대. 그러니까 이제 업적 깨가지고 업적 달성해서 해금할 수 있는 스킬 장비 카드를 이 업적 포인트로 해제를 하는 거죠. 해제할 수 있다라는 거라 보면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적 스토리 등이 담긴 미해금 구역을 해금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게임 진행 이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빨리 할수 있는 거긴 하겠죠. 업적 포인트를 주니까. 하여튼 근데 이제 데모에서 업적 포인트를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좀알 수가 없는데, 후원자 스킬 장비 그래서 이것도 살짝 좀 그래. 패와 묘지의 카드를 모두 덱으로 돌리고 다섯 장을 덱에서 뽑는다. 터닝은 좀 길어. 덱과 묘지의 카드를 서로 바꾼다. 하, 턴이 길거든? 이게 시작할 때 바로 턴 이제 이거 쿨타임 도는 거로 시작해서 빨라야 4턴, 5턴에 쓰는 건데 그때 쓸 만큼의 이제 좋은 그게라고 좀 보기 어렵지 않나. 장비, 벙커 관리자 배지, 골드 20원. 골드의 가치는 지금 데모판에서 사실 되게 낮게 잡혀 있거든요? 뭐 몇백 원, 50원, 100원, 2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니까, 게임 진행하면서 또 얻는 것도 있어서, 굳이, 그러니까 골드 가치가 되게 낮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이 20원의 가치가 큰 거지. 빠르게 이제 템을 맞출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본편 나왔을 때는 패키지 게임으로서 이제 나왔을 때는 골드의 가치가 데모판이랑 아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블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좋진 않겠죠. 너무 좋으면은 역차별로 항상 역풍을 맞아요. 그 제가 모바일 게임에서 처음으로 과금을 했던 거는 사카스프리치지만 과금에 대해서 계속 딥하게 생각을 했던 거는 얼리시드였거든요. 얼리시드는 DLC 팔아먹으려고 게임 난이도를 X같이 만들어 놓은 게임인데 얼리시드 처음에 나올 때 이제 사전 예약을 통해서 사전 예약을 한 선경이란 카드가 있었거든요. 그 카드가 되게 좀 밸런스가 좀 아웃이었나 봐. 그래서 계속 여론이 안 좋으니까 얼리시드가 여론 반전으로 이제 선경도 너프를 해버린 거지. 그랬더니 이제 사전 예약자들 이제 또 이제 분위기가 곱창이 난 거죠. 차라리 선경을 얻을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주지. 그걸 너프해버리면은, 그래요. 여튼, 이야기가 좀 이제 또 샜는데, 그래서 사전 예약을 해서 주는 아이가 너무 좋으면은 또 말이 나오고, 너무 안 좋아도 사실, 안 좋은 건 사실 그렇게 상관이 없어. 왜? 이건 어디까지나 후원이잖아. 비용을 어떤 약속을 받고 어떤 가치를 보존을 약속받고 어떤 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상품 구매가 아니란 말이야. 후원인 거지. 단지 여기서는 이제 후원의 대가로 본품을 줘버리니까 이제 조금 흔들릴 수 있는데
어디까지나 크라우드 펀딩은 상품 구매가 아니라 후원입니다. 여러분의 받아들이는 갬성과는 어찌됐든 별개라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너 상품을 산게 아니라 후원을 한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요. 경험치 15. 이게 얼마나 유의미한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서. 후원자 캐릭터. 플레이어블 캐릭터 이연입니다. 특수한 효과를 가지고 있대. 그렇답니다. 제작 요소 참여. 이것도 좀 웃겨. 장비, 스킬, 카드 중에서 하나를 자기가 선택해서 원하는 걸 넣을 수 있고, 그거를 실제 게임에서 출시가 돼서 일반 유저들도 할수 있대. 본인만의 스토리 넣기도 웃겨. 이거 뭐, 굳이? 본인만의 캐릭터, 이건 더 웃겨. 뭐냐고. 본인을 캐릭터 하셔도 좋고. 정말 그렇게 자기애가 넘치는 분들이 있을지. 너무 좀 소름 돋네요. 어쨌든 그렇답니다. 회사 출근권. 너무, 표현이 너무 웃겨서 그렇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제작자랑 이제 그냥, 예, 그거 한다는 거죠. 식사 대접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여튼, 네, 이렇구요. 그렇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너무 좀, 나쁘지 않게 나는 이제 게임을 봐가지고 이거 영상을 빠르게 찍고 싶었는데, 그래요. 이걸 내가, 블루스택이랑, 녹스, 모모 그 에뮬레이터, 그것까지 내가 다운을 받았단 말이야. 나 모모 안 쓰거든. 써본 적이 없거든. 근데 이거 PC에서 찍어보려고 내가 그것도 다운받았는데 거기서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아, 일부러 이거 스트리밍, 그러니까 게임 애플리케이션으로 하는 거 싫으셨나 보다. 그럼 HDMI 선을 내가 구해가지고 해야지 해가지고 일부러 돈 주고 산 거거든. 근데 씨발 PC판이 있네요. 에이, 그래요. 어쩔 수 없죠. 뭐죠, 이거는? 힐링 스토리? 저는 별로 힐링을. 그래요. 약간, 이건 잠깐, 이건 또 영상에 필요 없는 내용이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재밌게 해서 봤고, 재밌게 했고, 후원을 못해서 너무 아쉽네요. 15,000원만 내면은, 응? 15,000원만 내면 이제 후원자 크레딧에 이름 올리면서 게임 하는 건데, 후원자 크레딧에 이름도 못 올리고 게임을 사게 됐는데 뭐 아까워할 일은 아니죠. 근데 아마 난 샀었으면은 후원자 캐릭터까진 좀 너무 아깝고 아깝다라 말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전 아마 한다면 25,000원 후원자 장비까지 얻을 수 있으니 후원 유저 에디션 1을 고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디지털 월페이퍼 필요 없거든요. 필요가 없어. 인게임 재화는 다들 똑같나 봐. 200만 원. 그래요. 작가 에디션. 그래요. 탐험가 에디션. 그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아마 15,000원에서 25,000원을 에디션에 샀을 사람이라서 별로 게임사 입장에서 도움되는 유저는 아니죠. 어떠셨습니다. 여기까지 시암블스 게임을 한번 스트리밍을 해봤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친구 중에 누가 죽을까 했는데, 죽은 사람은 이 친구였습니다. 디디. 이 친구 이름이 뭐였죠? 마이크였나요? 마이콜? 우리 친구가 죽어버렸어요. 아멘.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끝!